매주 수요일 정치 뉴스를 유쾌하게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정치 배민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상민 PD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목소리가 이렇게 크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좋은 일 있습니까?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아... 명절이 다가오는데 별로 좋은 일은 없고 자주 가던 맛집도 문을 닫은 집이 있고 너무 어려워요. 그거는 저도 공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네. 공실이 좀 많아요. 우리 또 박지훈 변호사는 같이 갔던 맛집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집 중에서도 우리 같이 좀 또 몸이 문닫 알겠지만 문 닫은 집이 있어요. 네.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명절 때 보면 더 좀 경기가 좋아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더 나빠지는 모습 그게 좀 안 좋다. 이상민 PD도 자주 가는 데 있습니까? 아, 저는 사실은 제 나이쯤 되면 이제 용돈을 못 받거든요. 그게 제 슬픔. 나이가 용돈 받을 나이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그게 제 슬픔입니다. 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용돈을 못 받습니다.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충정로 근처를 자주 가는 거예요. 충정로? 왜요? 뭐 다스베이더인가? 아, 네. 저는 나라에 대한 충정. 네. 아, 요새 다스베이더 나가십니까? 아, 그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가셔도 됩니다. 아, 나가신다. 잘 모릅니다, 그런 분들. 죄진 겁니까? 아니, 전 사이다밖에 모릅니다. 네, 사이다. 의심하시는 겁니까? 네, 그 의심하지 않게. 아, 여기서 5분 동안. 아, 죄송합니다. 네, 너무 옛날 거죠? 네, 충정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네. 자, 국정 지지율 얘기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예? 대통령 국정 지지율.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20%대. 뭐 배종선님 좀 말씀해 주시겠지만 지지율이 이 정도 되면 좀 전통적 지지층도 잠깐씩 등을 돌린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이미 등을 돌렸죠. 아. 왜냐하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23%다. 아, 23. 우리가 왜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거든요. 아. 오죽했으면 소녀시대, 예. 걸 제너레이션의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지지지지 베이비 베이비. 아, 그러니까 10년이 넘은 노래네. 무시하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예. 블랙핑크파야?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만큼 지지율이 네, 중요한 것은 지금 윤석열 첫 번째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았어. 2년 8개월이 남았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소야 돼요. 그럼 이럴 때 믿을 건 뭐다? 믿을 건 지지율밖에 없어요. 없는데. 적어도 지지율을 한 35%, 35%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35%의 법칙이라는 건 35에서 밑으로 내려와 버리면 국정 운영이 어려워진다. 그리고 여기서 10%포인트 더 빠지면 25%는 레임덕의 기준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레임덕으로 봐야 그렇죠?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지율, 그러니까 뭐 어떤 이론으로 정립된 게 딱히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역대 대통령들의 임기 이제 후반부 말 무렵에 지지율이 이제 25% 내려가면 국정이 좀 마비된다. 마비된다. 그래서 보통 이제 레임덕의 기준을 25%로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년 8개월이나 남았어요. 엄청 많이 남았어요. 8개월이 남은 게 아닙니다. 반도 그렇기 안 돌았는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 전에도 4+1 계획 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야당과의 소통도 중요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지율입니다. 그래도 기본이 35라는 거죠. 아니 그렇죠. 그래도 아... 지지율이 좀 돼줘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제시하면 한국 갤럽 기준으로 35%, 네? 리얼미터 기준으로 40%가 넘어야 국정이 됩니다. 국정이 된다. 야, 대통령 말씀 한번 들어봐요. 아, 잠깐만, 이거 내가 해봐왔는데 옛날 미역을 왜 갖고 왔습니까? 아니, 그건 상품명이고. 아, 이게 제가 추석을 앞두고 예. 아, 우리가 어려운 분들 있고 예. 또 우리 주부 분들 만나가지고 정말 장보는 어떻게 그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러 나왔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기름기가 정말 조금 있는 고기가 정말 미역국을 넣었을 때 맛있거든요. 그거는 그래요. 아, 그래서 시민들에게 제가 즐거운 명절 보내십시오 이렇게 덕담을 제가 하기도 했고 배도 사고 또 오대 쌀도 사고 예. 아 정말 그 닭도 사고 닭이요? 예. 그 예. 송편, 인절미 뭐 이런 거 사가지고 예. 덕담 전하고 했습니다. 여러분. 새가 아니지, 그. 저기, 그, 명절, 추석 명절입니다. 추석 잘 보내십시오. 지금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미역을 살 때는 지금 저 미역이 오뚜기입니다. 지지율이 오뚜기처럼 일어나야 될 상황에. 이거 좀, 아니. 아주 예리하게. 이거 좀 굉장히... 미역 좀 먹고 미끄러질래요? 아니, 이런 악담을 할 때가 아니죠. 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예. 미국의 경우에도, 예. 오바마 대통령이 대단한 게 지지율이 높으니까, 저 깜짝 놀랄 일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오죽했으면, 바이든 대통령을 내려오는데도 결정적인 건 오바마야. 오바마 전직 대통령이 아니, 나와서. 오바마가 네. 아직도 지지율이 높아요. 있어요. 역대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니까 오바마 오죽했으면 우리가 술 마실 때 오바마
아이, 또 그런 아니. 말하십니까? 그러니까 또 오바하세요, 갑자기 또. 알았다, 오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지지율이라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물러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이지만 아직까지 인기가 높으니까 네. 바이든 대통령도 내려오기 싫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전화해서 아 이제 내려오시라. 스탑! 스탑!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80년부터 인기를 시작했던 심지어는 트럼프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로널드 레이건이에요.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 대통령은 이 소통의 왕이 끝판왕이야. 오바마랑 같이. 예. 그러니까 레이건은 어느 정도였냐면 그냥 국민들한테 방송에서 MBC TV, ABC TV 뭐 하여튼 CNN Ladies and Gentlemen, American Citizens. 그러면 아니, 거기도 MBC가 있습니까? 아니, MBC는 거기 잠깐만요. MBC, 잠깐만요. MBC는 문제가 많지. N. 아니, 비행기 타면 안 되지. 어? 바이든이에요, 난리면이에요. 그건 영어로 해야 되지 않나요? 바이든이에요, 난리면이에요. 잠깐만, 전화 왔네. 잠깐만, 전화 좀 받을게요. 그래서 신짜오? 도이 마이. 뭐죠? 베트남. 히어로이 작전. 야. 베트남 그 베트남이에요? 저기 이제 그 저기 또그럼 그 베트남 당서기장이. 아, 알잔 쌀국수 드시고요. 신짜오. 야. 나 고수는 빼. 양지로 차돌. 그래요. 아니 이게 중요한 게 레이건이 네. 이긴 사람이 누구냐면 지미 카터예요. 카터 대통령. 그 지미 카터도 야 이름이 독한데. 역대 미국 아니 지금 정말 영어 교육 이러면 안 돼. 예. 카터가 아니라 카럴.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땅콩 그 재배지로 유명한 조지아주 주지사를 지냈잖아요. 미국에서 네. 조지아주. 근데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지미 카트를 이겨버린 게 레이건이에요. 저는 이만큼 지지율이 중요하다. 오죽했으면 이 소녀시대가 노래를 불렀잖아요. 그만해요. 지금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은 네네. 게 역대 대통령 그 국정 지지율 좀 비교를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역대 대통령 이제 지지율을 보면 최저상하고 좀 비교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중요한 것이 역대 대통령 보면은 그래도 임기가 한 2년 8개월 남았는데 이 정도로 지지율이 내려가는 역대 대통령 잘 없어요. 아.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도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네. 높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소통에 대한 노력은 있었어요. 기억날 거예요. 그때도 보면 여소야대였지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박근혜 대표를 향해서 연정을 이야기했고 네. 그리고 미국과 관계가 끌끌어올 것이라는 것을 오히려 뒤엎어 버리고 반전시켜서 한미 FTA 아프가니스탄에 파병을 합니다. 그런 것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국민 여론을 계속해서 그래도 일일비하지 않는다고는 했지만 그러니까요. 주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광우병 아시잖아요. 네. 미국 소고기. 그러니까 그때 2008년에 지지율이 완전 그냥 곤두박질 쳐서 19%까지.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해요? 그냥 저기 강화문을 보니까 아침 이슬이 소리가 들려. 들어봐도 될 것 같은데 그때. 아, 아침 이슬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정말. 근데 그 뭐 저기서 뻥이라 그러더래. 예 아니요. 긴밤 지새우 그 노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슬펐습니다. 그 김민기. 김민기 씨. 예, 작사, 작곡가가 또. 타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독도를 갔다 와가지고 점핑을 했어요, 그 지지율. 독도는 조금. 예. 그때 무슨 헬기 소리가 나는 듯한데 좀 들려주시면. 헬기. 예. 네, 스카이다이빙을 하는 꿈을 꿨어요. 예. 그때마다 내가 어떤 술래냐. 스카이다이빙. 아, 죄송합니다. 네. 제 침대에서 떨어지는 꿈이었어요. 네. 아니 근데 그때 그래도 MB 대통령도 그렇죠. 잘했단 말이에요. 2008년에 네. 강우병 사태로 곤두박질 쳤고 이른바 명박산성 불통의 네. 상징이죠. 예. 그런데 2020년에 친서민 중도실용 그때 이걸 추진했던 사람이 누구냐? 친서민 중도실 바로 홍보수석이었던 박형준. 지금 부산시장. 지금 부산시장 하고 그렇습니다. 있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MB는 적어도 들었다. 그래서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반전을 해야 좀 된다? 시도하자. 그래서 2020년경에 지지율이 50%를 돌파해요. 맞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도를 찾아보면 그러니까 노력을 합니다.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적어도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정권 재창출 최소한 하는 척이라도 한다.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지금 그냥 뭐 인기가 7개월 남았다, 8개월 남았다 그러면 지지율을 어떻게 해볼 손쓸 도리가 없어요. 없지만.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절반 남았어요. 그렇죠. 이상 남았어요. 한동훈 대표와의 관계가 됐든
또는 이재명 대표와의 관계가 됐든 어쨌거나 간에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과 대책은 돌파구는 반드시 마련해야 된다. 그 곤두박질 친 원인, 20%로 떨어진 원인 아마 최근의 이슈 중에는 그거 같아요.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을 하면서 특히 소통 잘하고 있고 경제도 잘 돌아가고 있고 의료 응급실 아무 문제 없다 이런 얘기했던 인식 이게 지금 결정적인 거 아닌가라고 보이는데요. 제가 쉽게 설명드릴게요. 네. 보통 대통령들은 지지율을 기본적으로는 30%를 깔고 갑니다. 30%. 30%. 지지자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경제가 좋으면 40%. 아. 인사를 잘하면 50%. 어허. 소통을 잘하면 60%거든요. 60까지는 갈 수 있네요. 그러면.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임기 초반에는 아니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도 네. 임기 중반에 임기 초반에 좋아요. 그걸 우리가 허니문 랠리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효과. 그러면서 이 YS 같은 경우는 초반에 완전히 강력한 그걸 이 계획을 하잖아요. 그죠? 네. 하나의 책을 확실히 아 이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상민 PD 와 있는데 자꾸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자꾸 충정로 생각나죠.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하면 되는데 지금 네. 경제는 사실은 대통령이 뭔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없어요. 예. 인사와 소통이야. 두 가지를 해야 인사 되는데 인사에서 지금 뭐 자꾸만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진수, 그래서, 김문수. 그렇지. 1년에 쫙 그냥 지금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인가요? 예. 까지까지 계속 그런 상태. 그다음 또 소통이야. 예.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도요. 6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깜짝 놀라죠. 배종찬 소장은 머리에 모든 여론조사를 다 외우고 있다. 다 외우고 있습니다. 외우고 있습니까? 자,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했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조사인데 예. 오늘 소개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를 그 안에서 됩니다. 예. 우리가 또 뉴스 토마토. 토마토야. 토마이로. 그래서 이제 예. 그래서 그때 조사를 보면은 그래도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게 좋다가 66%, 아하. 늘리면 안 된다가 25%. 정부와 의사들 중에서 의료계 중에서 어디 쪽의 책임이 더 크냐? 정부 책임이 더 크다 38%. 네. 의료계 책임이 더 크다 48%. 그러면 여론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나쁘지 않네요. 바로 이 소통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대통령이 뭔가 고집불통, 아하. 불통. 아하.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걸 잘하면 노련한 소통 있잖아요. 이 소통. 이게 중요하다. 로널드 레이건. 레이건. 지지지지 베이베이. 안철수 안녕하십니까? 요새 조용하십니다. 아, 조용한 게 아니고요. 아, 관심이 넘는 거겠죠. 의료 얘기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 네. 관계자가 지금이라도 전 마라톤 좋아하잖아요. 네. 빨리 뛰어서 맞아요. 현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아, 공감합니다. 공감합니다. 아, 지금 예. 보고서 지금 잘 준비됐습니다. 준비됐습니다. 해가지고 예, 예. 그거 설정사진 찍어가지고 그거 보여드릴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현장에 가야 됩니다. 아. 그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 촉각을 다투고 있습니까? 의사 선생님들하고요.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피 흘려가면서 땡땡이 하고 있어요. 아니 예. 그래서 의원직을 걸고 좀 이 의정 갈등 문제를 해결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저렇게 평가가 짠 사람 정말 무섭습니다. 예. 개그 하나 할게요. 개그를 하고 가셔야죠. 그 세상에서 예. 가장 짠 강이 뭔지 아십니까? 짠 강. 예. 쓴 강, 짠 강, 소금 강. 요 강. 요 강? 요 강. 재밌네요. 예. 길을 막으세요. 그러지 마세요. 의료 얘기 나왔는데요. 피가 계속 나와야 좋은 게 뭔가 있습니까? 피가 계속 나와야 좋다? 네. 고스톱. 고스톱. 네. 재밌네요. 듣지 마세요. 아, 네. PD 분이 터졌는데. PD만 웃으시네요. 아, 그 네. 제가 사실 PD, 이런 PD니까 P. 예. 아, 저런 분위기 굉장히 두렵습니다. 아, 두려우니까 하는 말인데요. 예, 예. 이 헌병이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헌병, 공병. 헌병, 고물장수. 아. 재밌네요. 아니, 형님 질문이 네. 있습니다. 그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아니, 형님 질문이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 그 찬성 의견 내셨는데 먼저 법안을 발의하실 생각은요? 저는 한동훈 대표를 존중합니다. 네. 늘 소신이 변함이 없습니다. 자, 지금 지지율 얘기를 네. 좀 하고 있는데 제가 그냥 네. 사운드 이펙트 하나만 선물 드리고 싶겠네요. 안철수 형님. 왕왕왕왕왕왕왕 오늘 좀 너무 많이 하시네요. 네. 원래 저분이 오세훈 직장님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분의
그래도 저분이 전 단일화를 해주셨기 때문에 저분을 네. 존중합니다. 존중해주십시오. 그래도 저희는 네. 서울시는 71억 원을 썼습니다. 어허. 가장 가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추석에 응급진료 대응을 위해서 500여 개의 병원을 운영을 목표로 현재 독려 중입니다. 네. 끝입니다. 아, 그 얘기 하려고 나오신 거예요? 뭐 그 얘기가 아니죠. 아, 박진병이가 71억 줄 수 있습니까? 아, 없어요. 저 돈 당장 71원도 줄 수 없는 게 박진 변호사의 마른 오징어 같은 지갑인데 맞아요. 어떻게 71억을 이렇게 비웃을 수 있는지. 아, 웃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천만 시민분들에게 정말 사죄하셔야 됩니다. 저 경기 도민이라서 예. 마음속에 태극기를 좀 심으십시오. 그 이제 지지율에서 지금 또 하나 중요한 예. 축은 유난 갈등일 겁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1일날 예. 정말 이 11년 만에 이렇게 예. 이제 11년 만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여야 있습니다. 여야 대표 그렇죠? 회담 말씀하시는 2013년에 거죠? 여러분들 항우려 예. 아닙니다. 항우여 예. 대표와 그다음에 김한길 대표 간의 만남이 있었고 여야 대표 회담 그렇죠. 그래서 11년 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아직 허들을 못 넘었다. 아, 못 최상병 특검도 윤석열 대통령 뭔가 이게 또 선을 못 넘었고 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좀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네네네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지지율에 대구 경북이나 이번에 당원들의 경우도 표를 몰아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전당대회에서. 그런데 변화를 기대했는데 지금 이제 아직까지 30일이 지났고 이제 40일 정도 지났습니다만 한 100일 정도 되면은 무슨 성과가 있느냐? 한동훈 대표의 지지율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판단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에도 영향을 줬다. 왜냐하면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실시했던 이 무선 가상번호 전화면접 조사를 보면 네. 그 전까지만 해도 대체적으로 국민의힘이 이 조사만큼은 갤럽에서는 앞서는 좀 추세였어요. 민주당보다 앞서거나 그렇죠. 거의 붙어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조사에서 보면은 민주당 31, 예. 국민의힘 30. 그러면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성적표가 어떻게 되고 대통령도 또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지율이 여기서 어느 정도 유지되면 모르겠는데 추석 명절 지났는데 뭐 대구 경북에서 나오는 뭐 동호인 와이라노, 동호인 뭐하노, 아 이런 소리 나오면 맞선 사투리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도 대통령의 지지율, 국정 운영에도 네.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그럼 빨리 이게 어떻게든 해결이 돼야 그러면 질문 네. 좀 드려볼게요. 소장님 보시기에 국민의힘도 등달아 지금 지지율 떨어지고 있는데 곧 추석입니다. 추석 우리 명절 밥상이고 추석 직후에 그 지지율이 탁 모여져가지고 빵 터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추이를 좀 전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 지금 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의 두 가지 포인트. 네. 하나는 이제 명절 민심. 명절 민심이 여러분들 예전처럼 민심의 용광로는 아니에요. 요새는 그 정도는 아니겠죠. 예. 가족들이 이렇게 다 모여도 휴대폰만 봐. 예. 서로 이야기도 안 해. 정치 얘기하면 또 싸울 수 있어요. 떡도 안 먹어. 네. 잡채도 안 먹어. 네. 휴대폰만 봐. 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터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네. 시장에 가면 떠들썩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민심이 직업을 초월해서 또 지역을 초월해서 섞인다 그래서 네. 이제 장터 효과라고 하는데 마켓 이펙트라고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제 요즘에는 워낙 이 뉴스가 전달되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네. 하나의 분기점이 돼요. 아, 근데 될 것이다. 적어도 명절 지나서 대통령의 지지율도 반전을 해야 되고 한동훈 대표도 뭔가 존재감을 알려야 되는데 네. 살아있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네. 특히 이제 대구 경북이 중요하거든요. 음흠. 지금 대구 경북 가보십시오. 서문시장 가보면 와이라노 우리는 뭐 죽겠는데 방천시장 가보면 막 힘들다 아이가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렇죠. 박준 변호사도 아실 거예요. 예, 대구니까. 제 대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대구 안 대구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된다. 오늘 많이 하시네요. 오늘 안 된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걱정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동훈 대표 이제 나오셨어요. 그분은 언제 대구를 가셨나요? 제가 대구를 불과 몇 시간 전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아, 진짜입니까? 제가 박정희 대통령 생가 추모관에 다녀왔는데요. 그 굼입니다. 거기 굼이에요? 대구 아닌데. 굼이면 경남입니까? 경북입니까? 아, 경북이죠. 아. 민심이 저는 심장은요. 예. 피는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예. 저는요. 박정희 대통령 존경합니다. 네. 그분이요. 산업 결단이 없었으면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 저는 보수의 심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수의 심장 맞아요. 그런 면에서요. 예. 대통령과 제가 무슨 뭐 선 넘는 얘기하는데요. 목표가 같은데 어떻게 선을 넘습니까? 배종찬 소장은 좀 평론을 좀 선을 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그 민주당이요. 네. 무슨
뭐 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 내용 봤더니 별거 없던데요. 최상면 특검법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예, 받으시죠. 그 내용이 바뀐 게 별로 없던데요. 아, 뭘 대법원장 추천권으로 넣었던데 원하시는 걸로. 아니, 제가 봤더니 별게 없던데요. 아, 그래요? 제 입장은 바뀐 게 없습니다. 그거 혹시 민주당하고 비슷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저는 아닙니다. 저는 그냥 중간에 있는데. 그 법이 혹시 뉴스 인사이다 같은 법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참, 대표님 참. 명색이 네. 뉴스 토마토인데 여기 토마토 하나가 없잖아요. 토마토가 없죠. 마찬가지로 그 법은 네. 무늬만 제3자입니다. 아, 그런 의미가.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야, 야, 아니, 대표님, 안 바꾸려고 하는 거죠. 안 바꾸려고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바빠야 되거든요. 자, 슛. 빨리. 아니 예. 민주당 대표님 바빠서 가봐야 돼. 민주 아니 슛, 이 질문을 고개. 민주당 법안 예. 법안 내용 보니까 뚜껑 열리시나 보죠. 아이, 큰 얘기 마십니까?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무슨 말씀하세요 진짜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게 명절 이후에 그렇죠. 저분 혹시 저분처럼 괜한 허세로 뒤따르지 않지 않습니까? 명절 이후에 지지율이 정말 2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일 나는 그래서 거 아니에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예. 한동훈 대표가 적어도 한 100일 정도 되면 어떤 결단이 필요할 수 있다. 한동훈 대표가 키를 갖고 있는 겁니까? 왜 그러냐면 아. 이 상황으로 간다 그러면 예. 대통령 지지율이 내려가고 이제 우리가 추세를 추정하는 거긴 합니다만 네. 그러면 자 동반 하락이다. 대통령 예. 지지율 내려가 국민의힘 지지율 내려가 또 한동훈 대표의 차기 정치 지도자 지지율 내려가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네. 이거는 트리플 쇼크입니다. 트리플 쇼크 중에서 가장 힘든 게 이상민 재미없고 박지훈 안 웃기고 배종찬 심각하고 이러면 트리플 쇼크거든요. 트리플 쇼크. 그러니까 예. 이게 벌어지면 저는 한동훈 대표 위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적어도 저는 한 11일 정도, 11월 달에 갔는데 그러면 중도층에서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아니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럼 최상병 특검 제3자 추천한 이야기했는데 그걸 빨리 그러면은 안철수 의원이 발의를 하든 장동혁 최고위원이 발의를 하든 박정훈 의원이 발의하든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100일째가 되는 이 상황이 상당히 위기 국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또 중요한 것은 아까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 우리 특집이니까 지금 무조건하고 지지율을 올리는데 중요한 게 자기 지지층도 중요하지만 중수층이거든요. 중도 수도권 청년층. 청년. 네. 이건 지방선거하고도 매우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근데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중수층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죠? 이념입니다. 이념 논쟁. 자, 예. 이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게 뭔데. 그래서 음흠. 실용이 이명박 정부 때도 먹혔거든요. 그런데 이념, 홍범도, 또 지금 무슨 일본 역사 독도 지우기, 건국절 뭐 이런 거, 뭐 예. 독도 지우기 이런 것도 예. 별로 효과 없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니 아까 레이건을 말씀드렸거든요. 레이건도 사실 네오콘이 여러분들 네오콘이 어떤 강한 보수주의자잖아요. 예. 그런데 아들 부시 때는 그게 표가 나면서 점수가 깎여서 지지율이 낮아서 근데 레이건 때는 표가 안 났단 말이에요. 뭔가 뭘 하더라도 표가 나면 안 돼. 예. 그래서 저는 이념을 부각시킬수록 상당히 안 좋고 안 된다. 강복이라든지 예. 강복절 상당히 논란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뭔가 좀 경제를 좀 활성화시키고 실용적인 그렇죠. 된다? 국민들이 아. 원하는 그 실용이 뭐냐 이게 핵심. 조언을 주셨습니다. 지지율 올리는 우리 예. 예. 저희 민주당도 예. 잘해주셔야 사실은 됩니다. 아까 박지훈 변호사가 예. 진행을 못하고 배 소장님이었죠? 네, 배 소장님이 평론을 못하고 뭐 원래부터 하시지만 그리고 이상민 PD가 개그를 못 웃긴다 그러면은 트리플 쇼크 트리플 쇼크 예. 사실 개업령이죠 그게 예, 아, 방송 개업령. 개그 개업령인데 아, 개그 개업령 예, 아무도 안 웃네요 아, 이제 빵 터졌습니다 저희 최고위원회 같으면 빵빵 터졌죠 예, 계엄령 관련해서 네. 사실은 그 계엄 해제하는 것을 국회가 요구하는 것 맞기 위해서 계엄 선포와 동시에 네. 국회를 체포 구금하자는 그 계획을 꾸몄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문건이 있었죠, 예전에. 예, 뭐 그거를 네. 그냥 음모론으로 취급할 게 아니라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다. 네. 그런 것도 있고 민생이 굉장히 민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시죠? 저희도 고대 안암병원을 방문해가지고 네. 정말 진료 대응 이거 정말 민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살피겠습니다. 꼭 필요한 얘기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또 정치 원로 한두 분 모셔서 이쪽 김병민 정부의 이낙연 독도 지우기. 아 이거 심각합니다. 네. 아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아 김종민의
원내 지우기. 아, 새로운 미래가 원내에서 지워졌습니다. 외로운 미래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송민아. 예. 예. 아, 왜 그랬니? 아, 이건 마음이 짠하네요. 괴로운 미래, 외로운 미래 이렇게. 아, 그냥 괴롭습니다. 아, 이낙연 전 대표님, 네. 아, 그냥 낙연이 형이라고 부르십시오. 낙연이 형. 직함도 없습니다. 아니, 낙연 형님이 또 동경 특권을 했기 때문에 일본어를 잘하잖아요. 일본 잘하시죠. 최근에 그 일본 개빡칩니다. 아니, 독도 논란 이런 걸 일본어로 좀 대응을 해주신다면. 아, 지금 중국어 배우고 있는데 왜 지금 굉장히 지금 고메인나 사이 지금 알겠습니다. 스미마생입니다. 이따다키 마사하겠습니다. 자, 뭐 다른 뭐 또 이렇게 조언 주실 분 있으면 한번 얘기만 들어. 이승만 대통령 마무리를 이승만 뭐 안 될 겁니다. 지금 제가 김은수인데요. 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예, 벌금 받으셨대요. 서울시 명령 안 따르고 예. 예배 드렸다고. 예. 2심 벌금형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법원 항소심에서 유죄 뒤집혔습니다. 예, 1심 무죄였는데. 법원 이거 판사 이름 누구요? 반등사명 내봐요. 판사죠. 장관을 유죄를 때려. 이거 판사 이거 저희 월급 제대로 이거 받은 거 맞아요? 판사 저 임금 제대로 받은 1조가 넘어야지 임금 체불한 거. 아이고 반등사명 저 얘기를 하는 장관 이름을 묻는데. 재판을 갖고 그러십니까? 억울합니다. 네. 순대 먹으러 갈래요? 아니요, 싫습니다. 아바이 순대. 예, 싫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대본... 내가 노조 출신인데 이거. 아니, 잠깐만 대본에 정치 원로님 이승민인 이승만 아니에요 이게? 아니 판사 국적이 어디요? 아 준비가 안 됐나? 예. 예. 정치 원로 얘기 예. 김문수 장관 얘기를. 아니 그걸 부정합니까? 아유 미안합니다. 판사한테 그러시면 어떡합니까? 아 순대를 부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상민이구나. 예. 네. 자 오늘 정치배민도와 유쾌하게 예. 지지율 얘기 다뤄봤고요. 추석 이후에 너무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배종수 형님 또 이상민 PD 여러 가지 이야기 주셨습니다. 제발 좀 올라가야 되겠죠. 그럼요. 네, 그게 필요합니다. 아니 여튼간에 예. 우리가 방송도 조회수, 유튜브는 조회수, 네. TV는 시청률, 라디오는 청취율, 대통령과 정치인들은 지지율. 지지율. 그만하시네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배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이상민 PD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 정치권 향한 따끔한 일침 들어보겠습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일침 하실 것 같아서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아서 빨리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야 회동, 대표 회동 보셨을 거예요. 네. 모두 발언에서는 신경전도 좀 있었던 것 같고, 다만 구체적인 합의는 뭐 전혀 보이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합의 나올 수 있나요? 네. 한 사람은 확실하게 네. 당 대표로서의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아~ 여당 대표는 주도권을 갖고 있지도 못하고 예. 그리고 워낙 용산과 한동훈 대표와의 갈등은 이미 뭐. 다 노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님 너무하십니다. 왜요? 아무리 그래도 예, 예, 예. 그렇게 싫어하는 티를 계속 그렇게 내시면 저는 그거는 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연찬에도 저기 국힘의 연찬에도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아마 일주일 전에 네. 일요일 날 했었으면 그때는 의제 조율이 안 된다고 네. 또 여러 가지 구박을 좀 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지난 중반 이후에 서로 하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하는 게 윈윈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자세로 일단은 회담을 했는데 일단은 회담한 거 자체에 의의를 둬야 될 것 같아요. 네.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한 발짝 더 갔다. 그 회동 그냥 회담한 거에 의미를 두는 게 맞다. 어차피 아니 왜냐하면 할 수 없었다 아무것도. 어차피 할 수 없었던 거고요. 예. 저는 저기 모두 발언에서의 신경전이나 이런 것도 그렇지만 네. 지금으로서는 저는 왜 그 얘기 많이 했거든요. 예. 이의제의 해야 된다. 아, 할 수 없이. 한동훈 대표를 이용해야 된다는 아니, 말인가요? 마찬가지로. 한동훈 대표도 대표는 또 이재명 대표로 예, 서로 이의제의를 해야 된다. 이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의 시선은 엄청나게 따갑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뭔가 풀어놓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럴 때 용사는 꿈쩍도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윈윈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자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 중반 이후로 서로 그런 이른바 텔레파시가 좀 통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루어졌고
어저께 보면은 저는 저기 보면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워낙 이제는 노련해지셔서 네. 그리고 이제 그 짧은 동안에도 하실 말을 다 하잖아요. 네. 그리고 구체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이제 약간 좀 신경 거슬리는 발언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시고 이러는데 답을 또 하셨어요. 그래서 네. 노련한데 저는 제일 좋았던 게 뭐냐면 뭐죠? 한동훈 대표한테 자신감을 좀 불러넣어줬다. 아,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국힘의 당대표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줬고 한 대표님, 우리 한 대표님 네. 한 걸음 더 나가주십시오. 네. 제가 만약 한동훈 대표 같았으면은 저는 어저께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한동훈 대표로서는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일단 민심은 한동훈 대표한테 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떻게 맞서느냐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생명이 좌우가 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한동훈 대표로서는 당대표로서의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한동훈 네. 그리고 앞으로의 차기 대선 주자든 대선 주자잖아요. 아니면 길게 네. 보는 대선 주자든 정치인으로서 바로 설 수 있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에 대해서 어저께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이렇게 북돋우는 효과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한동훈 대표님. 네. 배짱. 배짱 좀 부리시고요. 네, 그거 중에 하나 그거예요. 결국 체병 특검 처리 관련해서 다 들어주겠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니까 조건 걸어라. 다 해줄 테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합의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이걸 하나 했으면 하나라도 다 얘기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해주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데 못하는데 근데 어저께 신의 한 수. 뭐죠? 독대. 독대. 그 40분간 독대. 그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독대한 독대. 거. 아 저는 독대 뉴스가 이야. 나오는 순간 이야. 두 분이 다 예. 마음이 합쳐졌구나. 한 대표나 예. 이 대표나 용산에 보내는 경고입니다. 독대는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 독대에서 뭘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까지 오갔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첫 번째 독대니까 그렇게 모든 걸 현금을 털어놓거나 이러지는 못했고 예. 아마 뭐 딜이 일어나거나 이러지는 못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뭔가 갈래를 만들어 놓지 않았겠어요. 아 독대를 하면서 이게 네. 그게 신의 한 수고 그게 용산에 보내는 경고다.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그런 기회를 갖게 만들어준 것도 이재명 대표도 잘하셨다. 1대1로 40분간 얘기를 했는데 그게 밖으로 보도된 건 없지만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는 그나마 뭐가 있을 수도 있고 그게 뭐냐면요 네. 용산에 대해서는 경고고 아하. 국민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주는 기대감을 주는 거 저만 해도 네. 뭔가 있었을 것이다 생각을 하니까요. 거예요. 요 다음 수가 뭘까? 예. 그리고 이제 그 합의문 자체에서는 예. 많이들 기대하시지만 못합니다. 뭘 합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용산에서 다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노력한다. 네. 합의문 8개는 뭐 큰 얘기는 없습니다. 그거 예. 없습니다. 그런데 예. 그렇게라도 합의문이라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만 하더라도 좋죠. 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영수회담에서 네. 합의문이 없었잖아요. 없었어요. 합의문이 없었어요. 합의문이 없었던 거는 그거는 대통령실의 정치력 부재거든요. 네. 어떤 경우에나 합의문을 만들어 뭐라도 뭐라도, 네, 뭐라도 아주 간단한 거라도 네, 앞으로 했어야 되는데. 신의를 가지고 뭘 하겠다라든가 만나겠다 이 정도만 해도 합의문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는데 그런 거조차 없다라는 거는 정치력이 약한 거죠. 그거보다는 지금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문 그래도 그나마 8개 나온 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만큼 네. 한동훈 대표도 절실했고 절실하다. 그다음에 저 이재명 대표는 민생을 위해서 절박하다. 절박하고 우리 다 내놓고 뭔가 해봅시다. 절박하고 절실했기 때문에 독대까지 해준 것인데 네. 우리 또 눈에 띄는 게 이재명 대표가 계엄 의혹을 제기하니까 네. 대통령실에서 회담 중에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뭐라고 이게? 그거는요 대통령실에. 이야. 엄청난 결례예요. 이건 회담하고 있는데 이걸 얘기를 하면 어떡합니까? 아니요. 어디서든지 예? 당장 회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예.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는 것 자체는 이건 기본적인 정치의 프로토콜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네. 우리가 남의 무슨 정상 이것도 이것도 정상회담 같은 거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예. 아직 뭐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거고요. 저는 어저께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그 모두 발언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로서의 신의 한 수는 뭐였냐면은 한동훈 대표가 먼저 모두 발언을 하고 그 다음에 했기 때문에 예. 왜냐하면 그 한동훈 대표는 준비한 발언만 하셨더라고요. 네. 차이를 좁히자. 네. 국민하고 넓게 뭐 하자 이런 거에 좀 원칙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네. 거기서 약간 뭐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정치개혁이나 이런 점에 대해서 그런 거 한 가지 한 가지에 대해서 다 반박성으로 네. 답을 하면서 맞아요. 예. 하면서 거기에다가 예. 일단 용산이 아파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최성명 특검에 관련된 거 의료 왜냐하면 왜 의료갈등 문제가 의료공백 문제가 의제로 안 올라온다는 그러니까. 게 상식이지 않잖아요. 네. 거기다가 계엄이라고 하는 지금 사실 용산으로서는 굉장히 뜨끔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제기한 건 지금 저도 네. 계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근거가 없다 근거를 내놔라 할 게 아니라 네. 계속 경고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있는 일련의 일들이 네. 굉장히 오히려 국민을 말하자면 압박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반발을 오히려 더 일부러 더 북돋으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지금 예. 특히 독도 문제라든가 친일 문제, 이 문제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전반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을 충암고나 이런 쪽으로 간다라는 거. 거기다가 계엄을 제일 중요한 게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게 딱 두 사람이에요. 네. 외교부 장관, 예. 국방부 장관, 예. 그다음에 행안부 장관. 네. 그 둘이 다 충한 겁니다. 네.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뭐 방첩사령관도 충암고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의심하려고 뭐 자꾸 의문 제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이상하게 충암고가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 말씀하시는 거죠? 글쎄요. 바로 네. 그러니까 그게 이상한 충암고 카르텔 아니냐. 예, 예. 그 끝에는 왜냐하면 이것도 있거든요.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게 계엄이 될 수도 있다는 네.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국민에 대한 일종의 위협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던진 거다 이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또 대통령실에서 퇴담 중에 또 아니라고 또 한다는 것도 참 이렇습니다. 예. 적절하는 시점에 예. 극단적으로 노후할 때는 뭔가 의심할 게 있는 겁니다. 뭔가 뜨끔한 깜짝 거죠. 놀라가지고. 뜨끔한 거죠. 예. 지난 이후에 나중에 아유 그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네. 하는 중에 막 난리를 쳤거든요. 그리고 얘기 나올 때 그런 네. 거 나올 때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할 만한 네. 이런 사안에서 한 번도 설명이 없잖아요. 네. 왜 설명을 안 하는 겁니까? 설명이 더 필요한데 오히려.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도 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한동훈 대표 일단 네. 어저께 그 박지훈 앵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네. 맨날 왜 우리가 예. 한동훈 대표의 호흡법에 대해서 왜 뭐라고 그랬잖아요. 예. 어저께 안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저께 훨씬 더 호흡이 예. 안정감이 있으셨고 바뀌었어요. 약간씩 바뀌었어요. 계속. 아 저는 그겁니다. 이제 정치인으로서 이제 저기를 해야 되니까 이제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국민의 그야말로 이제 네. 희망사항을 어떻게 들어드릴지에 대한 거를 그러면서 정치인으로 쓰셔야 됩니다. 네. 그 과정에서 대통령하고 어떻게 맞서는가 하는 거 맞설수록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거듭나죠. 그렇죠. 62.8% 받고 63% 받고 당선된 당대표인데요. 네. 그 모두 발언에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얘기한 거 그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 그거는 아직도 미숙한 정치인이라서 네. 그래요. 그거는 네. 굳이 뭐 없는 사건도 사실도 아니고 다 아는 얘기긴 한데 아니 그리고 그런 거 얘기할 때는 예. 왜냐하면 당연히 그런 거 거는 거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그럴 때 뭉뚱그려서 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 그러니까 그거는 검사 탄핵에 대한 일종의 자꾸 검사 탄핵하지 마라라고 네. 하는 경고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특정한 부분의 수사를 굉장히 강화한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을 하거나 하는 건 어떤 오해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완화해서 얘기를 하지 누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합니까? 그거는 아직 그 법무장관 시절에 중2병을 아직 못 벗어나셔서 그래요. 정치인이라면 우리 의원님 말씀대로 좀
애둘러서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저께 또 하나가 아주 더 거슬렸던 게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현금 살포라고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뭐 있나요?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봤을 땐 더 기분 나쁠 수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지원금에 대해서 현금성으로 그렇죠. 국가 재정을 쓰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할 때 맞는데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저도 이제 꽤 훈련된 정치인이죠.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럴 때 현금 살포라고 그러니까 표현해서. 그러니까 그거 이제 검사 네. 용어거든요. 네. 검사 용어고 아주 단발성의 상대편에 대한 정치적인 이제 말하자면 아프게 찌른다고 본인은 얘기할 텐데 항상 정치인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당장 이기는 게 중요한 게 네. 아니라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는지 예. 이거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오늘 그런 거는 좀 예,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의원님이 오늘 한동훈 대표 얘기를 그래도 많이 해주시네요. 아니 많이 해주는 거예요. 저도 지금 북돋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예, 예. 이의제의를 해야 되거든요. 아, 아. 왜냐하면 지금요. 이 경색된 이 국면을. 이 국면에서 국힘에서 그래도 뭔가 국면 곁에 그래도 야당하고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은 한동훈 세력이에요. 그리고 뭐냐면은 최상방 특검에 대해서 지금 저기도 못하잖아요. 네. 그 뭐 제3자. 예. 그거에 대한 발의도 못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러다가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라고 하는 한동훈 대표도 못 참겠다 하는 네. 때가 있을 때 그 세력하고 뭐 손을 잡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제 필요한 거죠. 힘내시라. 힘내시라. 그리고 저는 사실은 경력이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후배 정치인들에게 네, 후배 정치인입니다. 성장을 예. 원합니다. 예, 예, 후배 정치인입니다. 네. 자, 회담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네. 이제 정기국회 오늘부터 열립니다. 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처음 봤는데 국회 개원식에 대통령이 불참한다고 하거든요. 1987년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인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대통령이 옹졸하셔서 그래요. 옹졸하고 편협하고 이거 뭐냐면 예. 지금 대통령 정말 우리 사회는 대통령이 엉뚱거나 마찬가지고 네. 특히 국민 통합에 대해서는 정말 통합할 마음이 이만큼도 없고 계속 갈등을 부추기는데 지금도 이 그 변명이요. 네. 아 정말 대통령실도 문제예요. 워딩. 예. 아니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안 나오신다. 망신 주려고 네. 그러는 거 아니냐.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국회에서. 네. 아,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요. 그렇죠. 국민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만약 네.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은 네. 일주일 뒤에 탄핵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예. 일주일 전까지는 우리나라의 대통령입니다. 그거에 합당하게 대우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그거에 합당하게 행동 거절을 하셔야 되는 게 대통령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좀 야유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다 그렇습니다. 오잖아. 다 왔잖아, 이때까지. 그럼요. 다들 피켓 시위하고 예전 전직 대통령을 보면 그럼요. 좀 하면 어떻습니까? 클린턴한테도 하고 그러니까요. 오바마한테도 하고 그러면 똑같은 하고, 거거든요. 다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싫어서 안 온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너무 옹졸하고 왜냐하면 저는 국힘의 연찬회도 안 가고 대표하고의 만찬도 취소해버리고 예. 그다음에 현장에서 만나면 싹 돌아버리고 아 이런 식은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저 7월 달에 네. 이게 아마 정말 이렇게 늦게 개원식 하는 거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도 대통령 안 오신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대통령은 여하튼 우리가 좋든 싫든 우리나라의 대통령이거든요. 그 네. 자리에 있는 네. 한. 그러니까 그러셔야 됩니다. 아니 예전에 제가 얘기 드리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네. 그때 탄핵이 뭐다 뭐 그렇죠. 계속 굉장히 얘기했을 때도 오셨잖아요. 그때도 나왔어요. 그때도 오셔서 오셨을 있었어요. 때 그때 한쪽에서는 뭐라고 뭐라 그랬지만 그때 국회에서 누구 하나 대통령을 홀대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셨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그 얘기 중에 야당 얘기를 좀 하는데 그 기자회견 할 때도 참 그게 좀 저는 좀 거슬리긴 하던데요. 이런 야당 처음 본다. 이런 국회 처음 본다. 살면서 정치 입문 아니고 본인이 살면서 이런 국회를 처음 본다. 라고 조금 얘기하는 부분. 글쎄 말이죠. 우리는 이런 대통령 처음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답변이 나올 겁니다. 이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반대쪽에서는 대통령은 어떤데 이렇게 나오는 네.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가요? 글쎄요 말이죠. 이런 국회 어땠어요? 예전에 동물 국회 못 보셨는 모양이에요. 그런 이런 국회가 어땠어요? 지금 선진화된 국회입니다. 청문회도 제대로 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대로 저기 하고 있는데 이렇게 모든 거에 거부권 행사하고 이렇게 하는 대통령은 우리는 국민들이 더 안심하죠. 더군다나 지금 의료 갈등에 있어서는 그러니까요. 바로 전에 저기 의료 전공 국회의원님도 나오셨지만 네. 아니 본인이 문제 일으키고 본인이 문제를 키우고 본인이 대책 없고 그리고 이 문제는 올해만으로 6개월 만에 끝난다고요? 네. 내년에도 향후 5년에서 10년 동안 계속 부작용이 있을 거예요. 거거든요.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 어떻게 할 건데요? 개혁을 할 수는 있지만 의원님, 국정의 운영자가 조정자입니다. 대통령은 네. 이 상황을 타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개혁하는 거 좋은데 그냥 이렇게 할 겁니까? 대통령님은 중재자 통합자. 그러니까요. 이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 갈등 조종자.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이. 근데 본인이 갈등을 조장하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네. 그래 놓고 이런 국회 처음 본다고 하면서 여기 국회 개원식도 안 오겠다. 이게 참 누가 이게 지지하던 사람들도 저거 맞나 이래 싶을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아. 그거 저런 국회 가면 안 된다. 가지 마세요. 할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이번 지난 주일에 23% 나오는데 지지율 갤럽 기준으로 네. 예. 올해 더 이번 주에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인 이제 MBS도 있고 이번 주 갤럽도 있는데 지난 주 그 기자회견이나 그게 반영이 안 된 거거든요. 기자회견에 개원식 불참까지 합쳐지면 오히려 안 좋게 느껴집니다. 제가 사실.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네. 더 떨어져야 정신 차린다고. 더 떨어져야 됩니다. 정신을 어떻게 떨어지면 큰일 나는 건데. 아니 떨어지고 그다음에 정신 차려야 돼요. 네. 그래야지 한동훈 대표한테도 좀 힘이 붙고 네. 다들 위기 지금 이제 국힘 의원들도 좀 정신 좀 차려야 되고. 국민의 의원들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참 이것도 참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했습니다. 검찰이. 이게 뇌물죄가 될 수 있는지도 좀 그렇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변호사님이니까 네. 조금 더 알겠지만 저 이혼한 전 네. 사위가 예전에 있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2억 2천이 된다고 그거를 대통령에 대해서 내가 장인으로서 내가 받은 뇌물이라고? 난 그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월급인데요? 글쎄 말이죠. 그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걸 갖다 피의자로 적시하는 것도 웃기고 네.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뭐냐면은 그래요. 검찰에서는 음흠.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수사를 할 수도 있고 네. 뭐 압수수색을 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3년, 4년 전에 아니 7년 전에 있었던 예. 얘기고 이거는 4년 전에 고발은 4년 전에 네, 들어갔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런데 그동안 뭐하고 왜 지금 시점이냐. 저는 그게 아직도 사실 제가 그거는 아직도 지금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편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왜 저 문재인과 네. 이재명을 왜 구속시키지 못하냐 이거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를 소음풀이를 해주려고 그러신지 아니면은 지금 솔직히는 이제 9월달에 저 도이치모터스 또 나오고 나면은 그것도 특검 얘기가 다시 또 불붙을 거거든요. 네.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제 디올백 문제만이 아니라 수심이가 9월 그렇죠. 7일인가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으면서 이걸 덮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볼 때 아니 뭐지? 왜? 뭐지? 저는 법조인인데도 그런 식으로 만약에 뇌물죄를 엮으면 네. 모든 사람이 걸려요. 그쵸 말이죠. 월급 받는 거죠. 월급 받는데 관계 있는 사람한테 때문에 채용대가 월급 받는 거니까 네. 이거 저 사람 뇌물이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 그쵸 말이죠. 그래서 난 이게 뭐냐면 아니 이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 문재인데 그때 저 곽상원 네.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의 네. 사위 의원님이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게 윤석열 대통령이 아마 그때 중수과장했을 때 그때도 과장. 노무현 대통령님이 저거 하시고 난 다음 2, 3년 뒤에 지난 다음에도 네. 노무현 대통령 따님을 수사를 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뭐 대변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거 하면서 그게 MB의 정치적인 여러 가지를 덜어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섰었다. 네. 뭐 이런 걸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지금은 설마 뭐 대통령이 지시해서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검찰의 카르텔은 검찰 출신의 대통령은 지금 이제 민정수석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민정수석은 네. 대통령하고도 이런 게 있습니다. 이거 좀 이거는
뭐 저는 그런 점에서는 분명히 조율이 있을 것 같은데 민정수석 네. 만든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런데 왜? 아 근데 이거 국민들이 봤을 때 시기도 마찬가지, 시기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네. 또 더 나아가서 뇌물을 다 받아먹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거 무혐의라면서요. 네. 명품에 받는 사진 딱 찍힌 사람이 있는 거는 직접 봤는데 네. 그 사람도 무혐의라면서 이게 월급 준 거를 갖고 이거를 갖고 뇌물로 한다는 게 참 검찰이 아니, 누가 납득하겠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긁어부스럼 만들고 그러니까요. 이러고 있는 게 왜냐하면 아마 수심위에서 결과에서 모든 게 무혐의로 네. 나오면 굉장히 문제가 될 거고요. 네.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그 주가 조작도 거기서 얻은 이익이 약 9억 정도 된다는 네.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거냐. 제대로 하지도 않고. 압수수색을 해본 적이 있냐. 네. 핸드폰을 압수수색을 했냐. 아무것도 없는데. 그리고 증거도 이미 다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대비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먼지털이도 먼지털이지만 뒤늦게 왜 이걸 집어가지고 시기상. 지금 시점에 네. 이걸 하느냐. 누가 보더라도 정치검찰의 정치보복으로 보입니다. 더 나오고 우리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된 거 덮기 위해서 다른 거 지금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인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의 중심에는 김건희가 있다. 아. 김건희를 덮고 김건희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덮입니까? 이런 이게? 겁니까? 이게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국민들께서 판단하고 계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야 노무현 대통령님한테 그렇게 하더니 지금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당시에도 상당한 부분에 반대가 있음에도 약간 불구하고 약간 임명시키고 뭐 추미애 장관하고 갈등 중에서도 사실은 힘을 실어줬잖아요. 그렇게 했던 대통령을 그러니까요. 이렇게 뭐 이런 문제로 이렇게 굴 수가 있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국민들 문제 국민들이 아마 더 안 좋아할 것 같은데 저는 왜 그럴까? 만약 오히려 제가 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입장이라면 민정수석 입장이라면 이런 쓸데없는 수사를 하고 있으면 못하게 막아야 돼요. 글쎄요. 그만해라라고 하는 게 맞죠. 전주지검이 지금 하고 있는데 아니 민정수석이 그렇게 하면 그건 또 직권 아니 근데 됩니다. 저 말씀은 뉘앙스를 줄 수 있고 저 뭐 맞는다 이거 이게 말이 되냐? 글쎄요. 왜 이게 범죄가 되느냐? 니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느냐? 우리 원하는 게 아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니 근데 이제 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런 게 위에서 지시가 있지 않는 한은 검찰이 자발적으로 했을 리는 절대로 없다. 그러니까. 이건 다 알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인 거예요. 글쎄요. 이게 사실 검찰청 검사나 그분들도 법률을 하는 사람인데 지난번에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 네네. 조민 씨 장학금 받은 거 그거 내불로 해가 성공해서 하는지 몰라도 그것도 사실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법률을 계속 따지는 거하고 상식에 부합하는 거를 기소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상식에 부합하지 않잖아요. 뇌물, 그게 어떻게 뇌물입니까? 장학금 받는 게. 저는 글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냥. 이것도 마찬가지. 월급 받은 게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제가 너무 답답해서 그런 거 막으려고 검사한테 기소, 독점 기소 편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범죄가 될 것 같아도 이걸 기소하면 웃음거리가 되니까 이거는 그냥 도덕의 영역이다라고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확실히 아시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검찰이 네. 수사권까지 갖고 있는 거니 문제가 있다. 지금 계속 그 보이잖아요. 검찰이 이거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를 그동안 안 했던 게 아닙니다. 네. 그동안 했던 거예요. 근데 엉덩이 밑에 파묻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다가 이제 뭐예요? 지금이 무슨 때인지 모르지만 이제 이걸 가지고 필요하니까 꺼내가지고 그래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기소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압수수색 한 거 보면. 그런 게 캐비넷이라는 거죠. 캐비넷. 답답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면은 엄청 없어져요, 진짜로. 정말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존재가 검찰에는 더 큰 민폐가 되고 있다라고 그러는데 맞습니다. 지금 바로 그렇게 되고 있는 중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1침도 아주 따끔하게 들어봤습니다. 아니, 오늘은 앵커님의 1침이 아주 셌습니다. 제가 중간에서 별 얘기 하고 싶지 않아도 이걸 엮는 게 말이 되냐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법조인으로서 창피합니다. 저도 것 같아요.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법적으로 다 맞추면 제가 될 수는 있어요. 네. 그렇지만 이걸 기소했을 때 웃음거리가 사면 기소를 하면 안 되거든요. 그게 기소 편이 기소 독점이고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다 따지면 다 범죄지요. 아 오늘 잘하셨어요. 제가 일침하면 안 되는데요. 자 오늘 일침 김진애 의원님한테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인사 목사님, 해문수님 두 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대통령 지지율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또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뭐 갤럽 여론조사 따르면 20% 초반이고요. 아마 10% 밑으로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는데 스님 예. 예측 잘하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지난번에 먼저 말씀드리고 네. 윤석열 대통령 그 오래간만에 기자회견 및 국정 브리핑 하시는 거 보니까 네. 역시 제 예상대로 그 신념과 확신을 맞습니다. 가지고 설득하려는 노력이 있으세요. 아, 이분이 그 전에 네. 대선 후보 때부터 네. 하시는 말씀이 네. 제가 여러 번 인용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아. 자기는 저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는 예. 그 명언을 남겨주셨는데 예. 윤 대통령 너무 신념과 확신이 지나치세요. 그 신념과 확신인 사람 위험합니다. 으흠. 왜냐하면 그 중간의 과정이나 어쨌든 간에 자기가 관철시키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수 있는데 그래서 본인은 뭐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뭐 연금개혁이라든지 의료개혁이라든지 교육개혁 등등등을 굉장히 선두에 서서 혁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너무 분명하셔가지고 그 결과가 20%를 깨고 계신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10%대에 네. 예, 위험해지지 않을까 저도 우려스러운 목소리를 갤럽이나 이런 그 전화 면접입니다. MBS도 그렇고요. 거기서도 거기 딱 견고하게 좀 유지가 됐었는데 또 LS는 저희 뉴스토마토나 리얼미터 같은 경우는 좀 LS 방식인데 다 지금 떨어지는 모양새거든요. 20대 그건 후반, 여긴 20대 초반인데 아직 10%대 간 거는 있었나요? 17, 18? 그러니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거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지금 하시는 짓에 비하면 아, 예? 네. 잠깐만요. 하시는 일에 비하면 네, 그렇게 제가 선하게 해석을 네. 해보겠습니다. 예, 짓에 비하면 네. 너무 많지 않나 싶어요. 아, 생각보다 네, 많다. 그냥 네. 뭐 우리 스님은 역시 네. 자애로우신 분이셔서 네. 국민들을 설득하려고 했다고 이렇게 보시는데 아, 이런 태도로 무슨 놈의 지도자를 하고 국가를 이끌겠나 싶어서 아니 국민들의 지금 생명을 위협하고 있고 그 고집 부려가지고 진짜 지금 다들 불안에 떨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아내도 저한테 당신 운전 천천히 해. 아, 혹시라도 사고 나면 사고는 큰일 난다. 다 그런 얘기 해요. 지금 네. 그러고 있고 지금 뭐 나라 지금 진짜 말 그대로 나라 팔아먹고 독도 지금 뭐 그 일본하고 공유하겠다 어쨌다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런데 무슨 20%예요. 20%도 저는 너무 많다고 보고요. 아. 속히 5%가 오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 그래도 뭐 아직 곧 선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처럼 좀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소통을 하거나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보인다. 특히 국회 개원식을 가지 않았던 부분. 야, 이런 경우가 87년 이후에 있었나 싶은데요. 그때 개원식 가지 않고 김근혜 여사가 미국 상원 그 부부 만찬을 네. 했어요. 네. 생일 파티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거기 안 가고 파티하러 갔다고요? 근데 그 이제 그거는 뭐 제가 생각에 네. 개원식에 안 가신 것과 네. 생일 파티했다는 거는 그 뚜렷한 인과관계 같이 보기는 어렵지만 네, 어려운 것 같고 네네네네. 근데 개원식에 안 간 거를 놓고 좀 저도 사실 좀 실망했습니다. 가서 가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꼭 좋은 자리만 가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나쁜 자리에 가서 욕도 좀 먹고 하셔야 되는데 그 안 가신 거에 대해서 좀 놀랐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제가 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일관된 사람이에요. 네, 그 저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가치관에 입각, 저분의 가치관에 네. 입각해서 저 상황을 보면은 알 수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이끌어가야 되는 그 미래의 비전이 자기 눈에 확실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요? 예. 네. 지금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아, 내가 이 세상이 잘못 가는 걸 내가 맨 앞에서 막아야 된다라는 생각. 아, 그런 생각이 네. 있다고요? 그래서 예.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뭐 누구와 섣부르게 협치 혹은 그 타협을 통해서 소통의 정치를 하는 것보다 예,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말을 밝히고 교육의 지표로 삼아서 이 사람들을 교육하고 설득해야 됐다는 의미가 강하시기 때문에 굳이 본인이 국회에 가서 뭐 이렇게 망신도 당하고 싫은 소리 듣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입장이셨던 것 같아요. 자, 뭐 그
글쎄요, 그 비전 미래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의 어떤 확고한 뜻, 아마 참모들은 제 생각에는 참모들은 그 가셔야 된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은 뭐 그 국회 질의 과정에서 자기가 건의했다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아니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렇게 얘기해 준 것 같아요. 네. 아니 한 발 안 간다 그러니까 아 그러면 뭐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정진석 국회 부의장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의회주의자라고 봐야 돼요. 이 사람이 국회의 건의를 무시하는 거를 아 해라고 이게 선동하거나 그렇게 건의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비서로서는 네. 뭐 자기의 어떤 임무 혹은 해야 할 일은 잘 한다는 생각은 네. 들어요. 왜냐하면 어찌됐건 화살을 자기가 비난의 화살을 받겠다는 자기가 거니까. 맞은 거잖아요. 어쩌면 네. 그런 태도는 좋아 네. 보이는데 뭐 우리 스님은 역시 또 마음도 넓으셔서 자유롭게 말씀하셨어요. 자유롭게 또 넓게 하셔서 네. 뭐 그렇게 하시는데 생일 파티라고 하니까 네. 네. 잘들 놀고 있다 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뭐, 그, 미국 상원 의원 부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특징은 힘을 숭상하는. 네. 예. 그러니까, 미국에, 어찌됐건, 미국 자체가 큰 형님 아닙니까? 네. 일본 작은 형님이고. 뭐, 저 나부랭이, 국회 나부랭이들한테 내가 가서, 뭐, 좀 봉변도 당할 수도 있고, 뭐, 봉변, 자기 입장에서는 봉변이겠죠. 뭐, 프랜카드 하나, 이렇게 피켓 하나 들고 있는 게 무슨 그러겠습니까만은, 그거보다는 가서 폼나게, 또 미국에 또 지대권 잘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뭐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런 마음으로 결국은 국회보다는 뭐 미국이나 일본 기시다는 또 방한을 한다고 또 대대적인 행사를 할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제가 보니까 네. 그 굉장히 그 본인이 그 사교적인 사람 아닌 것 같아요. 아. 어디 정상회담이나 이런 데 가셔서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이야기하시는 스타일이 아니고 약간 부담스러운 뭐 눈빛 같은 게 예, 보이긴 예. 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좋아하는 사교적인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네. 그중에도 한번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회담 자리에서 네. 그 외국 정상과 친교의 시간에 자리에 앉아있어서 김건희 여사께서 빨리 나가라고 나가서 빨리 하라고 손짓한 장면이 이제 잡히기도 했는데요. 네. 이번 사건도 뭐 네. 김건희 여사와 잘 상의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뭐 그 정도라면 굳이 개원식에 가지 않아도 아... 좋은 거 아니냐라고 이제 제가 하셨기 때문에 아마 안 나가시지 않았나. 개인적 의견이시죠? 네, 개인적 의견입니다. 개인적 의견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뭐 일단은 그 대통령실에서는 야당 뭐 탄핵 얘기하고 청문회만 일삼고 이렇게 야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못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 그런 것도 어찌 보면은 뭐 스님은 이제 사교적이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 제가 이제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좀 쭈뼛거리고 네.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있는데 있죠 그런 분들도.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이제 열등감이 있고 이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거대한 자리, 뭔가 좀 이렇게 큰 자리, 큰 사람들 있는 곳에 가서 잘 이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은데 제가 깜짝 놀란 경우들이 좀 네. 있는데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도 그런 목사들 있거든요. 가서 아주 큰 교회인데도 큰 교회 네. 목사인데도 그러니까 좀 여러 목사들이 이렇게 좀 알려진 목사들 가면 가서 막 쭈뼛거리고 그래서. 예. 뭐지 저 사람?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 예. 자 지금 가장 문제가 뭐 국회 개원식 불참도 불참이지만 지금 의료 지금 공백 이 부분입니다. 응급실 부분인데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 기자회견 과정에서 의료 공백 어떻게 되느냐라고 질문하니까 현장에 좀 가봐라고 기자들한테 그렇죠. 얘기를 했고 여당 의원들도 지역구 의원들 있잖아요. 네. 의원들이 되게 우려하고 있어요. 가보면 알겠지만 30분 앉아있어도 다 알게 돼요. 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당도 이런 생각 들 거예요. 대통령이 엉뚱한 답변을 해가지고 이거 특히 대구 경북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는데 네. 거기 나이 많으신 분들이 응급실을 가장 관계성이 높아요. 네, 그분들 맞습니다. 입장에서는 뭐 저래 이렇게 얘기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것도 제가 약간 변형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서 변명을 하면 이게 극명하게 됩니다. 아, 됩니까? 네. 이게 됩니까? 아니, 의료 증원, 네. 앞선 정권에서도 네. 의료 증원이 중요한 국정 과제였고, 네. 계속 하려는데 의사들의 반발에 의해서 증원이 안 됐는데, 요번에. 네. 500명 늘리려고 그랬는데, 까지는 뭐, 500명 했죠. 네. 의사들의 반발을 그래서 내가 누르고, 그렇지. 대한민국을 의료 선진국화하기 위해서 2,000명 증원해서, 콜! 네. 2,000명. 강행하고 네. 있는데,
이게 의료개혁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좌절하면 언제 의료개혁 합니까? 반발이 있더라도 6개월만 기다려주시면 반발 잠재우고 새로운 대한민국 의료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데 국민들께서 조금만 양보하셔서 기다려주시면 해낼 수 있으니까 좀 지켜봐주십시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개혁이라는 게 뭐 미래를 보는 거고 현재 상황 추석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거 안 보이나요? 아니 죽어나고 사람들이 치료 못 받고 전화해가지고 내가 응급상황 확인하고 가래요. 경증이면 가지 말라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얘기를 하고 머리 깨져서 피나는 거 정도야 괜찮다고 네. 우리 응급 시스템이 상당히 좋은 시스템입니다. 미국이나 나라에 비해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다 깨진 상황이잖아요. 국민들이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니 네. 그러면 의료개혁 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기서 그럼 정부가 양보해서 의대중은 없었던 일을 하고 정상화해서 다시 의사들 편을 들어주고 나면 대한민국 의료개혁 그럼 또 다음 정권의 과제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멈추면은 대한민국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아,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건요. 예? 사람은요 3일 밥 안 먹으면 죽어요. 일주일 뒤에 정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 기본이 깔려 있는 상태에서 해야 하는 것이지 3일 밥 안 먹으면 죽는데 일주일 맞습니다. 뒤에 계획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는요. 대통령은 개혁을 할 수 해야 되는 그런 책임자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국정을 운영하고 국정을 통합하고 국정을 조정하는 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고 책임자예요. 생명이 지금 말씀처럼 곧 큰일 날 수 있는데 개혁은 그 미래에 있는 건데 조정을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러니까 사회단체다 그리고 어떤 공법단체다 이래서 혼자서 개혁 주장하는 거에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국정 운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석 때 돼가지고 난리 날 거 제가 이런 말 하면 좀 안 좋지만 난리 날 게 지금 불보듯이 뻔하거든요. 이대로 간다면 그러니까 뭐 이제 오죽하면 누가 아마 천공이 했든지 뭐 건진이 했든지 2000명 네. 그렇게 말한 거 그거 안 들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국회 질의과정에서 네. 오죽하면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검찰 출신의 대통령 네. 뭐 결국 뭐 정치라고는 아예 아무것도 모르는 초짜 진짜 네. 뭐 본인은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가 전 정권을 향해서 뭐 아마추어 정부라고 했는데 이건 아마추어에 이응도 안 되고 이거 점 하나도 못 찍을 그런 예. 초짜 정부 초짜 정치인이 하는 행태라고밖에 보여지지가 않아요. 말이 되질 않잖아요. 이게 지금 상황이. 네, 알겠습니다. 고스란히 그런 피해는 국민들이 입으니까요. 또 고스란히 영유아 아니면 노년층이 가장 병원에 그러니까 가장 지금 뉴스에는 약자입니다. 안 약자. 나오지만 예, 약자라고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케이스들이 지금 얼마나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겠냐고요. 제가 어제도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지금 그 병원을 못 찾아가지고 젊은 친구인데 이 고관절이 괴사가 돼가지고 네. 그런데 뭐 어떻게 간신히 병원을 찾았는데 그것도 치료도 다 안 되고 나왔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네.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일이 곳곳에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있겠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보수 지지층도 사실은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새삼은 특검법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3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거를 이제 민주당이 만들어서 넣었는데 한동훈 대표는 또 뭐 실태가 바뀐 게 없대요. 네. 수박 특검법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 한동훈 그 대표는 제가 볼 때 아웃복서예요. 아웃복서입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 아웃복서를 싫어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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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웃복서는요. 예. 저 도망갔다가 때리고 도망갔다 때리고 때리고 도망가고 하기 때문에 예, 예. 굉장히 얄미워요. 예. 근데 이거를 인파이터들은 굉장히 흥분해가지고 그렇죠. 예, 이거 뭐 너 이렇게 얘기한 거 우리가 받아들인데 왜 안 듣냐 그런데 아웃복서는요. 아웃복서군요. 그 본인이 유지하는 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병 특검법에 대해서 본인이 그 표면상으로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저 아웃복싱은 인파이터들은 저 이해 못합니다. 그 최상병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은 최대한 시간을 연기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것을 완곡하게 아웃복싱을 하고 있는 건데 막
잡아가지고 막 뜯어 빼려고 하니까 계속 링 밖으로 도망가죠. 근데 문제는 이제 자기가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저거 공략해놓고 그쵸. 엉뚱한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니면 용산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인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가끔씩 뭐 이제 남편들이 술 많이 마시고 만취돼서 막 이렇게 오면은 와이프들이 네.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뜯어 패면서 에휴, 이기지도 못할 술을 왜 먹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기지도 못할 정치를 왜 해가지고. 아유 그 집에서 이제 남편들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지도 못할 술 얘기했는데 잘 대하지도 못할 거를 정치를 해가지고 예. 감당도 못할 거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주셨네요. 예, 어쨌든 간에 한동훈 네. 대표의 그 스타일상 예. 그 계속 저런 그 저런 스타일이 반복될 겁니다. 그럼 뒤 예. 밑에 의원들이나 당의 그 당원들이 한동훈을 따르겠습니까? 아 근데 또 아웃복스는 아웃복스니까 정치인은 한국 사람 스타일에 맞지 않아요. 예, 예 한국 사람들은 뭐 그냥 그 임전부터의 정신으로 그렇죠. 임파이터로 막 그냥 한 놈 쓰러질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아, 이 아웃복서들이 항상 문제야. 그래서 네. 그 아마 저 스텝을 계속 유지해서 치고 빠지고 네. 본인의 속내는 드러내지 않고 네. 한 발 전진했다가 2보 후퇴하는 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본인의 운명 끝날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 아웃복서는 인기가 없어요 항상.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게 아웃복서를 좀 저 쉽게 말하면 프레임 전환을 시키는 것 같아요. 이 프레임에서 본인이 불리하면 이 네. 프레임 넘어가고 이거 불리하면 넘어가고 이런 아웃복서라고 지금 표현하신 것 네. 같은데 그게 먹히는 때가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과연 그게 될 수 있을지 또 국민의힘의 지지자나 국민의힘의 당원들 또 의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화제를 좀 바꿔서요. 하나 좀 지켜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 피의자로 뇌물수수죄 피의자로 적시를 했는데 소환도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은 선물입니다. 그렇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 월급은 뇌물입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와, 스님, 저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다 공감하시는 바와 같이 저 사실 그 말도 안 되죠. 근데 저 사건이 저가 궁금하게 생각해 예. 왜 지금 나오는가. 그렇지. 예. 시기가 중요하다. 저는 그 윤석열 대통령 혹은 검찰이 공수의 전환 타이밍을 세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문제로 예, 수비에 처하다가 이제 그 무혐의 처리하고 네. 예, 그게 일단락 자기들은 됐다고 보고 이제 공수의 전환이나 국면 전환을 시도해서 앞으로 전국이 대치 국면으로 가면서 수비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앞으로 상당 부분 대치 국면으로 예, 유지하겠다라는 본인들의 그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저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공수의 전환뿐만 아니라 그 야당과의 대치 국면이 점점 심화되는 쪽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7년 전의 사건이에요. 그리고 고소고발한 지도 3, 4년이 지난 상황에서 지금 추석 전에 2024년 추석 전에 이걸 보도를 통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거론이 되잖아요. 아마 그런 어떤 노림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궁금한 게 먹힐까요? 국민들이 아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먹었구나 라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에 명품백이라도 어떻게 처벌을 하거나 뭐 수사라도 그러니까요. 제대로 했으면 뭐 이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거는 이 거의 이빨 빠진 호랑이 수준으로 그 지금 일이 진행이 될 것 같고 이제 저는 이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정권들이 못된 정권들이 항상 자신들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추락하고 이럴 때쯤에는 전 대통령을 치거나 이렇게 맞아요.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요. 반사적으로. 예. 그럼 뭐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이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빠진다 하니까 자기 지지층들을 보고 네. 지지층들이 원하는 거는 다른 거 없더라고요. 문재인 구속, 이재명 구속. 네. 예. 이거니까. 요거를 하려고 이제 지지율을 그나마 자기들 지지층이라도 지지층 보고 한 것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이라도 좀 붙잡아 놓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없었던 역사가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전 대통령은 가만두고 경쟁자였던 야당 대표를 이렇게 일주일에 네 번
법정 출석하게 만들고 압수수색 300번 이상 하고 이렇게까지 했었나 싶은데 전 대통령한테는 그래도 말로만 몇 번 이렇게 하더니 조용했었어요. 네, 이제껏. 그러다가 이제 이 타이밍에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좀 막 이렇게 약간 그런 분들은 뭐 짜고 치는 거 아니냐. 전 청와대에서도 어찌됐건 뭐 윤석열 되는 걸 원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보는 분들은 짜고 치는 고스톱 같다. 이제 그래서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도 보더라고요. 지금 이 수사를 하는 팀들이 전주지검이라고 네. 해요. 그러면은 혹시 이 지금 윤 대통령의 어떤 이 지시도 거부하고 항명을 통해서 아 뭐 당신도 수사해가지고 뭐 대통령 듣는데 우리도 뭐 까지 한번 해보지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예. 그 당시 지검장이 지금 서울지검장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창수 지검장. 예. 네. 어디 수사 결과 뭐 또 민심에 이게 아주 네. 크게 작용을 할까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것이 이제 도사리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 사실 큰 정치적인 그렇죠. 그 파국이거든요. 예. 근데 대통령의 국회 개원식 불참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수사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보면 누군가가 시간표를 짰어요. 아, 이것도 누군가가 있습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저게 윤 대통령의 머리로는 네. 안 나오는 거고 네. 금년도 연말까지의 아하. 중요한 이슈의 시간표 누군가 짰다. 일정을 짜고 있다. 네, 혹시나 그렇죠. 제가 아는 그 사람인가요? 글쎄요. 그건 뭐 확신 나서. 우리 둘이 소통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분이 짰을 것이다. 저게 굉장히 국면 전환으로 정교한 것이. 정교합니까? 추석 밥상에 저 문재인 대통령을 옮기는 이 시점이 김 여사의 명품협 사건이 일단락되고 딱딱딱 네, 김정숙 해요. 여사와 문재인 문다혜 씨의 이 아. 이야기를 추석 때 하고 추석 끝나고 소환하고 해서 소환하고. 그러면서 전반적인 여야의 대치 국면으로 이제 싸워서 이걸 시끄럽게 한 다음에 이제 11월 미 대선 이후에는 남북 관계로 이제 넘어갈 거거든요, 저게. 예. 그러니까 연말까지 나름대로 누가 시간표 빡빡하게 짠 거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근데 저도 그거를 봤는데 누가 지금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예. 다 보여요, 저는. 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뭐 정교하긴 정교한데 네. 아 정교한 건 맞아요 시간표 스케줄 상으로는 네. 정교한데 허술하죠 허술해요 정교한데 허술해요 그러니까. 이게 말 좀 어깨가 있는데 일단락이 과연 되었는가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누가 납득할 거예요 아니 대통령 사위가 월급 받은 거를 논리적으로 볼 때 그게 뇌물이다라고 보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야 그럼 명품백은 저 디올백은 어떻게 되는 되죠. 건데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그 이제 못된 인간들이 잔머리 굴리다가 망하는데 네. 저는 그런 어떤 수순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오히려 정교하게 짰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거꾸로 네. 대통령이 할 것은 아니지만 아. 큰 산불을 잡기 전 맞불 작전으로 가자. 예, 그래서 맞불 작전으로 간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왜냐면 맞아요. 맞불 작전은 그 서로 싸울 때 하는 거지.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중심이고 그렇죠. 국가 원수인데 그 대통령실에서 맞불 작전으로 상대편과 대치하고 있다는 것은 위험한데 병법 중에 네. 전쟁 중에 제일 나쁜 게 대치 국면이에요. 맞습니다. 대치 국면은 이게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 공성전 이런 건 사람들을 다 굶겨 죽이는 맞습니다. 거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데 그 새로운 그 전략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누군가 공급해서 이 난국을 타개해야 되는데 거꾸로 이거는 공성전 혹은 대치 국면이라서 성 에워싸고 한쪽이 죽기까지 말려 죽이기 작전으로 들어가서 싸운다는 건 저는 볼 때 국가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을 않은 결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아주 심각한 상황이 의료라든지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공성전 같은 느낌이 되는 거는 맞지 않다 짚어주셨고요. 좀 전에 우리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 미국 대선 이후에도 스케줄 짜져 있다 이러는데 이거 한번 짚어볼게요. 미국 대선 대선이 막 초박빙으로 전개되고 있다 보도했다는 그렇습니다. 해리스 트럼프가 김정은 이름은 계속 거론이 됩니다. 우리 스님께서 미국 지금 대선 부분 그러니까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송 끝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우리 스님은 무조건 트럼프 된다. 트럼프가 된다 그러시고 우리 목사님은요? 아니 해리스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런데 저도 이 흐름상으로 그러니까 흐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네. 지금 우리 김정은하고 친하게 지내겠다는 트럼프 형님이 되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 그래야 지금 막 전쟁 어찌고저찌고 무슨 뭐 계엄령 어찌고 그렇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네네네. 근데 그거라도 막을 수 있으니까 일단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으니까. 맞는데. 네.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네. 우리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는데 미국의 예. 미국 국무부, 국무부가 외교를 담당해 미국 국무부의 주 테마, 주요 이슈는요. 한반도 문제가 아니에요. 뭐 중국 문제라든지 그렇죠. 중동 문제인데 중동이죠, 중동. 네. 그런데 지금 미국 대선에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는 것이 네. 푸틴과 김정은이 같은 급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어요. 그러네. 그거는 미국 국무부의 주 이슈가 네. 중동과 그 중국 문제에서 그 북한 문제로 넘어왔다는 거예요. 러시아 포함 북한 문제. 네, 네. 예. 그렇다는 것은 저 김정은 위원장이 계속 거론된다는 것은 지금 미국 대선에서 북한 이슈가 굉장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아직 제가, 11월까지 시간도 많고요. 제가 볼 땐 트럼프는 아예 모르겠고 일단 자기 장사하는 거죠. 예. 장사꾼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예. 김정은을 어떻게든 활용해서 자기가 좀 이득 좀 표를 더 얻으려고 하는 뭐 그런 계산.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 문제가 미국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됐다는 건 저는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렇네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그 김정은에 대한 대안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가 이제 문제인데 해리스는 아직 김정은에 대해서 독재자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원론적인 그렇죠. 대답에 그쳤지만 트럼프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제가 구체적인 안을 내놓고 있어요. 매우 중요해. 그래서 네. 이번 대선이 미국 대선이 우리 한반도 운명하고도 저는 좀 관계가 크게 있다. 뭐 항상 있지만 네. 이번에 더 있다. 이 생각이 네. 드네요. 그저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저는 이제 굉장히 더 해리스보다 있다고 높다고 생각하는데 높다고 보신데. 예. 저의 이제 심증을 그 최근에 굳혀준 사건이 김태현 실장께서 네. 해리스는 북한에 대해서 예. 그 대책이 없다. 외교를 내가 가르쳐줘야 된다라는 좀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결례를 했어요. 네. 강의를 하면서 네. 해리스 안보 참모 비판을 하고 지가 좀 가르쳐줘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좀 이것도 사실 이거 이건 보도가 많이 안 되고 있는데 그래요? 엄청난 결례 엄청난 결례인데 예. 근데 저분이 그럼 왜 저런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트럼프를 믿고요? 아니요. 있네. 저분은 저분의 외교적인 방향은요 지소미아 이반자예요 저분이.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일본과 네. 한국과 미국의 그 세 협력하에 그 아시아를 이렇게 굴러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균열이 오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서. 네. 막 그나저나 저 김태호 차장 발언은 정말 저 강의를 좀 하지 마세요 저런 갈 바에는 네. 미국이 알 겁니다 알고 알겠죠, 반드시 미국은 기억하고 있고 반드시 복수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그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아 그래서 해리스 되면 어떡할 건데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트럼프 당선을 위해서 아니 해리스 되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지금 안보 책임자가 졌다는 얘기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면 아니, 어떻게 됩니까? 그 대통령실에서 트럼프 되라고 지금 뭐 구시라도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네. 근데 그 트럼프 되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정책 방향과 완전 반대로 가는데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예. 아무것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는 행동들이 아니 그러니까 뭐 예상이 되고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예. 도대체 이거 완전 뒤죽박죽에 뭐 어쨌든 누가 되든 근데 그 중에서 또 트럼프가 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한미일에 기반한 대북 정책은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렇죠. 외교 관계에 있어서 진을 물려서 정책이 변화한다는 것은 정권의 엄청난 부담으로 작동할 것이기 때문에 그게 가장 문제예요. 미국 대통령 선거 한반도의 지형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권에 큰 부담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가 돼도 뭐 주한미군 관련해가지고 뭐 몇십조 뭐 내놓으라고 그러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청구서 엄청 날라오겠죠. 맞습니다. 돈으로 네. 해결할 수 있으면 사례를 속편하겠다만처럼 북한 돈으로 해결 안 될 때 뭐 러시아 네, 문제가 뭐 되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막 발생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이 서초동 검찰의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관찰하는 토크입니다. 자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이 얘기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수수 피의자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기자님 일단 네. 요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올해 초부터 문 전 대통령 사위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해왔는데요. 네. 올 1월에는 문 전 대통령 부부 계좌를 압수수색을 한 데 이어서 네. 같은 시기에 사위 서 씨와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수규 전 차관을 소환조사했고요.
이후에는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주영환 전 경호처장을 불러 각각 조사를 했어요. 네. 5월에는 조현욱 전 청와대 인사수석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입건을 했습니다. 임종석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 민정수석으로 재직했던 조국 혁신당 대표도 지난달 20일과 30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아, 검찰이 이제 지난 30일, 지난달 30일 그 딸 다혜 씨와 관련해서 주거지 압수수색을 했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피의자, 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 예, 예. 그게 이제 이상직 전 의원이 2010 그 이미 저 이스타항공 승무원 부정 채용과 관련해서 유죄가 선고된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때 이제 이 사위도 부정 채용을 했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건데 네. 검찰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구체적인 뭐 혐의나 관련성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함으로써 세간에 알려지게 만든 이런 사건인 겁니다. 자, 지금 말씀대로라면 문재인 정부 때 그 청와대 뭐 비서관들, 보좌관들 뭐 인사 관련된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지금 받았던 상황이고 급기야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금융계좌 압수수색도 했고 또 딸하고 다혜 씨하고 거래 내역도 추적을 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어떻게 뇌물이 되는 겁니까? 어떤 뇌물을 대통령이 받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이? 저도 변호사로서 참 생각하기가 힘든데 예. 일단은 첫째는 그 이상직 전 네. 이스타항공 회장을 뭐 중진공 그 중소기업진흥공단 나중에는 중소기업 벤처 예. 뭐 진흥공 바뀐 네. 이사장으로 선임해주고 그 대가로 취업을 받았다라는 아. 그 대가 관계로 생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 근데 공단 이사장 취임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은 감사의 표시로 뭐 줬는지 뭐 사실은 대가 관계가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기업에서 여러 지원자가 있으면 뒷배경으로 그 사람을 고르는 거지 꼭 그 대가로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아무래도 뭐 한마디라도 더 그런 기대감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게 뇌물이냐 그런 거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저희는. 예. 그래서 그런 취업의 기회 자체가 편이고 특혜다라는 관점인 건지 아니면은 경제 공동체로 봐서 이 사위가 받은 급여는 뭐 곧 이 문재인 대통령이 받은 경제적 이득이라고 보는 거지 저는 검찰의 상상력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근데 또 그 후자의 경우는 법률적으로 구성하는 게 문제가 예. 있는 것은 급여는 노무재강의 대가로 받은 거지. 일했으면 일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 안 하고 받았으면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이재용 삼성에서 부회장이 좀 말 같은 거는 그건 네. 너무나 명백하잖아요. 네. 그런 뭐 회사와 거래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회사에 노무를 재고 그런 대가 그런 계약 자체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자라고 해도. 좀 구성해야 곤란하고 대가 관계라는 것이요. 두 번째라고 해도 더 이상하고. 우리가 말하는 뇌물은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가성 있고 공무원한테 금품을 줘가지고 그 대가의 혜택을 보는 건데 이거 좀 죄송한 속어서 쓰리 쿠션 같아요. 몇 쿠션인지 모르겠는데 뱅 돌려가지고 결국 너 이익 본 거 아니냐 이거잖아요. 이제 그 취업 이익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뭐 될 수는 있겠죠. 예, 네, 될 수는 있겠죠. 제가 누가 봐도 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전 사위 서씨를 채용하는 과정이 보면은 적절하냐라는 의문은 제기될 그것도 문제가 되군요. 제기될만 하죠. 네. 항공 경험이 전혀 없는 게임 뭐 개발하던 사람을 갑작스럽게 전무 이사로 이제 채용하는 거는 네. 누가 봐도 좀 특혜성 있는 것 같다. 근데 그게 과연 그러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성정상 정말 사위의 취업을 청탁을 했겠느냐 네. 그런 정황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뜬금없이 이제 사위 채용 비리 수사하다가 딸 주거지 압수수색하면서 갑자기 거기에 네.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를 해버리는 거는 네. 이게 뭔가 지금 네. 수사는 사실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그리고 외관 바깥으로 보여지는 게 어떤가에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하죠 사실은. 이원석 검찰총장이 그 서울중앙지검의 김건희 여사의 무혐의 처분권에 대해서 수사심의위원회 해본한 게 지난 23일이죠. 그렇죠. 지난달. 예. 그리고 일주일 뒤인 전주지검이 30일에 딸 다혜 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는 걸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의도가 뭐냐. 오는 6일날 김건희 여사 지금 수사심의위원회 예정이 돼 있잖아요. 네.
이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보도가 많이 나올 텐데 이거를 문재인 전 대통령 사건으로 이슈를 이슈로 덮는 꼴 아닌가. 결국 검찰이 할 수 있는 게 여론의 주목도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목도를 떨어뜨리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그런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추석 밥상머리에 김건희 여사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20대 초반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그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관련 얘기보다는 아무래도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됐거나 야당 관련된 인사들 얘기가 나도는 게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조국 장관한테도 그렇고 이게 국민들이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있어서 이해를 이게 뭐 취업 돼가지고 저기 월급을 생활비를 줄 걸 안 줬기 때문에 뇌물이 된다? 이게 내분 어때요? 이거 사람 손을 많이 탄 사건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죠. 그렇죠. 되면 왜? 되면 처음부터 했겠죠. 그래서 이게 좀 7년 됐어요, 이 네. 사건. 그 과정을 살펴보면 제일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한 거는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그 곽상도 네. 의원이 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를 했어요. 뭐 그래놓고 그래 지금 생각하면 참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은 아드님이 퇴직금으로 받은 그게 사람이 그게 더 감명하잖아 네. 이거보다. 그래서 2019년 3월 1일이고 2022년에 시민단체가 네. 네.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면 2022년 5월에 문홍성 전주지검장 시절부터 본격적인 수사를 했다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언론이 말한 게 2022년 5월로부터 이미 2년이 넘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됐으면 애진작이 했겠죠. 됐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그 문재인 대통령 전사위가 채용된 곳이 이스타 항공이 아니고 타이제드 항공인데 타이제드 항공은 뭐 타이캐피탈이라는 태국 회사하고 그 우리 이스타 항공하고 합작법인입니다. 네. 그럼 어쨌든 또 여기서 얽히는 거예요. 무슨 의사 연락이 어떻게 됐는지 누가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했겠죠. 되는 사건이면 그래서 이제 검사들의 그 오랜 믿음은 손을 사람 손 사건 오래 걸리고 손 타는 사건은 안 되는 사건이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검찰 내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고발 일어난 지 7년, 보소 고발 수사한 지 4년인가 3년이 넘었는 사건이잖아요. 사실 오래된 사건이긴 한데 네. 이제 사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직접 겨냥은 잘 안 했어요. 그렇죠. 다른 거만 했어요. 주변을 네. 많이 치긴 했는데 네. 이제 그래서 자신을 사실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보은의 의미가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긴 했는데 밀리고 밀리다가 이제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재명 전 대표에서 3년 내내 틀어도 아무것도 더 이상 안 나오니까 이거라도 해야 된다. 그렇게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창수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목을 받는 게 이 사람이 원래 전주지검장 출신 아닌가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성남지청장을 하면서 네. 성남 FC 사건 네. 지금 재판하면서 재판부하고 검찰하고 막 부딪히고 있는 사건이에요. 논란이 꽤 많습니다. 엄청 사건.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사건을 해서 기소를 했잖아요. 네.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를 네. 했죠. 그리고 전주지검장으로 일약 영전을 해갔잖아요. 예. 승진해서 예. 거기 가서 이게 이제 서시의 이 사건을 한 거죠. 채용 비리 관련해서 수사를 하면서 이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들을 뭐 막 불러서 강제 수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 공이 인정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이 된 케이스죠. 예. 그러니까 이창수 전 이제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검사 특수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얼마나 출사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참 성남 FC 사건이나 이 사건이나 그렇게 명백하게 딱 떨어지는 사건들이 아닌 건데 무리해서 한다는 얘기들, 무리해서라도 그런 얘기들을 하는 케이스를 많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창수 네. 지검장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그렇게 관련성은 없는데 어떻게 중요한 서울중앙지검장 왔느냐 이 얘기도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전주지검장도 했었고요. 이 사건. 그전에는 성남시청장까지 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해서 중앙지검장까지 온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창수 검사장이 본래 그 윤석열 사단 아니거든요. 네. 특수통이 아니면 아니니까요. 기획통입니다. 예.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본격적인 관계, 긴밀한 관계를 맺었던 건 대검 대변인을 하던 시절이 네. 아닌가 싶어요. 총장 대검 대변인으로 있으면서 그때 사실은 대검의 부장들이 다 그 윤석열 사단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뭐
과장 급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해요. 자네 네. 내 사람이 되겠나 예.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때 예. 관계를 맺어서 사실 성남 지청장으로도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마무리를 했고 네. 또 전주지검에 가면서 사실 전주지검이 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됐어요. 됐어요. 3부 수사하는 부서는 3개고 공판부가 있는데 3개 부서가 1, 2, 3부. 3부를 사실 특수부처럼 운영하면서 예. 인원 배치를 3명, 5명, 10명으로 합니다. 10명으로요? 그리고 수사관은 3부만? 수사관은 한 명에 한 방에 뭐 두 명이 아니라 두 명 보통 복수 계좌 원래 두 명이죠. 세 명까지 배치를 했다고 해요. 전력 투구를 해서 3부 특수부 만들어 놓고 거기 수사관도 많이 배치했다. 예. 수사관하고 검사를 집중적으로 배치했고 근데 역시 이 사건은 마무리를 못 짓고 갔죠. 네. 그리고 민주당도 한때 성명을 발표했던 것이 사위뿐만 아니라 사위의 어머니 그러니까 네. 장 그 사돈이죠. 사돈. 그렇죠. 사돈. 사돈하고 형제 그 서 씨의 형제들까지 다 불렀다는 거예요. 뭐 그 네. 지인들의 압수수색 계좌 압수수색도 다 하고 근데 그때 못 밝혀진 게 지금 밝혀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좀 가능성이 낮죠. 근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추석 밥상거리라고 생각. 이 먼지털이식이잖아요. 좀 뭐 보도에 따르면 일단 아이 손자의 아이패드도 가져갔다 압수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그냥 저 단도직입적으로 이 정도 할 사건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조계에서도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조금 전에 우리 이현주 변호사님 네. 설명했습니다만 좀 그 뒷얘기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들어보자면은 네. 그 당시에 추미애 이제 법무장관이 와서 인사를 하면서 이른바 부장들, 검사장들은 좀 그 윤석열 사단들이 다 바깥으로 이제 네. 내쳐졌잖아요. 지방으로 갔어요. 그때.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 얘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이창수 대변인이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과장급. 아침부터 오후까지 아주 하루에 뭐 서너 시간씩 오랫동안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온갖 얘기를 다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창수, 예. 아주 이런 저 유대관계가 깊어졌다. 그런 뒷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얘기가 있고 지금 이 수사에 대해서 지금 네. 사실 수사가 뭐 이창수 전주지검장 시절에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네. 아직 진행 단계 아닙니까? 문 전 대통령 조사도 해야 될 거고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석 밥상머리 때문에 갑자기 이거 사건을 외부에 사실은 그 고의로 미필적 고의로 그 피의사실 공표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사는 사실은 또 밀행성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대놓고 수사를 하는 이유가 뭐겠느냐? 그러니까요. 증거가 있건 없건 관련성이 있어 보이니까 포괄적 뇌물죄 적용이 가능한 대통령 출신이니까 하는 거다. 이런 걸로 보이는데 사실 지금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를 해놓고 그러면은 소환 조사를 할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 때처럼 출장 조사를 할까? 또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네. 그러면은 저렇게 하고도 기소하지 않고 무혐의로 처리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있거든요. 옛날에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게 지금 그 인지 수사인 셈이잖아요. 그렇죠. 특수부 검사가 인지를 하고 무혐의하면은 그건 특수부 검사의 수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법원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피의자로 적시하지 않으면 영장을 발부를 안 내줍니다. 요즘에는 네. 시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혹시 수사를 해보니까 압수수색 해보니까 문 전 대통령 관련성이 없다.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 그 특수통 출신의 전직 한 고검장 이래 얘기하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해서 압수수색을 할 정도라면은 검찰의 의지가 기소하겠다는 것 아니겠냐라고 전제하면서도 네. 예. 다만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기재됐다고 해서 반드시 기소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진 건 아닐 것이다. 이게 여론몰이용이냐 국민 눈속임용이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어떻게 관망하고 있습니까 법조계에서는? 이게 제3자 사실은 수원지검 죄송합니다. 전주지검에서 전주지검이죠? 조사가 된 것만으로 네. 제3자 뇌물죄 원래 그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들은 한 번 정도 모든 수사를 완결시켜 놓은 다음에 네. 딱 한 번 불러서 피신조서만 만들어서 기소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맞아요. 이렇게 이미 이 전주지검에서 충분히 조사를 했고 그러면 직접 수뢰자가 아니라 제3자 뇌물죄로도 네. 이미 기소를 했어야 할 사건, 했었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동안에 주어진 시간 수사에 투입된 수사 인력을 생각하면 그래서 네. 이거
저희는 그냥 예감으로 안 될 사건인데. 그렇죠. 언론을 그렇게 보이기도 통한 하죠. 네. 그 여러 추석 밥상. 네. 네. 게다가 그걸 김건희 여사 물타기. 그것을 또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게 김정숙 여사가 친구에게 5천만 원을 그러니까. 근데 그 퇴임 후의 일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뇌물이 되려면은 네. 사실은 그 전에 특혜를 베풀고 이걸 대가를 나중에 수수했다 이런 게 네. 되는데 아무것도 없이 그냥 5천만 원 받았다면 게다가 기사들은 악의적으로 퇴임 전인지 퇴임 후인지 밝히지도 않아요. 민주당이 이거 해명하면서 퇴임 후인데 무슨 대가 관계인지 이거 언론 플레이 하지 말라고 했죠. 이걸 모두 종합해 보면 네. 게다가 아이패드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건 뭐냐면 아. 우리도 괴롭지만 아이가 괴로워하는 건 부모로서 못 보거든요. 요즘 애들 아이패드로 수업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아이가 너무 자괴감 우리 아빠가 잘못한 거 아닌가 우리 엄마가 나쁜 사람인가 이런 상황 자체를 견딜 수 없는 걸 그거 지켜보는 부모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굴복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게 한번 변창훈 검사도 자살한 게 이거였잖아요. 딸이 있는데 고3 딸이 있는데 아침에 들이닥쳐서 압수수색을 그쵸. 하니까 그날 모욕감을 느끼고 예. 조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갔다가 그 좁은 화장실 창문으로 떨어져 그런 거죠. 한 거죠. 자, 그 지금 보면 논리는 그렇습니다. 지금 문 전 대통령이 딸에게 생계비를 안 줬다. 원래 주던 돈 안 줬기 때문에 그만큼 취직한 게 특혜다, 뇌물이다. 뭐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 사실은 명품백은 암만 주더라도 감사의 표시다라고 좀 무혐의 표 처분했던 적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또 그런 말들을 했었는데 출장조사 부분, 특히 대통령 뭐 영부인들 출장조사 부분 일단 요거 얘기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저도 검사 시절에 전직 대통령 부인, 전직 영부인에 대해서 멀리 뭐 자택까지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조사 방식이라는 것이 뭐 정해진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을 발부받아서 강제로 하는 거라면 하겠지만 모든 조사는 원칙적으로 임의 조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또 그 조사 방식이라든가 장소가 정해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사저를 찾아가서 조사를 했고요.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 조사 방식 얘기를 하면서 아마 권양숙 여사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김건희 여사, 권양숙 여사 같이 비교선상에 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대기자님? 윤 대통령이 설명한 거는 2012년 네. 윤 대통령이 그 대검 중수부 중수 1과장 시절이거든요. 중수과장 할 때? 네, 중수 1과장 시절에 김해 봉하마을로 가서 권양숙 여사를 이제 조사했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윤 대통령의 설명은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출장 조사가 문제가 없다는 걸 지금 설명하는 용도잖아요. 네. 그런데 윤 대통령의 설명은 사실 설득력이 좀 떨어집니다. 당시에 그 지금 김건희 여사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잖아요. 네. 그런데 권양숙 여사는 참고인이었고 참고인이고. 그리고 권양숙 여사는 이미 그 전에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거를 지금 같은 걸로 놓고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사실을 저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제가 현장에 있었더라면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그러면은 당시에 조사로 갔었을 때 휴대전화를 맡기고 조사에 임하셨나? 그러지 않았겠죠. 조사를 하는 검찰이 주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검사가. 그렇죠. 두 번째는 그러면은 검찰총장이 출장조사 가지 말라고 했는데도 그걸 일을 어기고 가신 거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꼭 물어봤으면 했다. 그거 했으면 답을 못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이런 상황이 완전히 다른데도 저렇게 답변을 하는 건 참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나. 권양숙 여사 그때는 퇴임해가지고 아무런 힘이 없는 거고 지금 김건희 여사는 원 오브 원이잖아요. 좀 최고로 높은 사람인데 권력자, 아니 권력자라고 해야 되나? 그거 상황이 다 기본적으로 봐 다르지 않나요? 지금 상황이 퇴임해가지고 아무런 힘 없는 사람 그렇게 봐 가서 조사하는 거하고 하여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네. 따님이 피의자였고 외국한 고래범 피의자였고 권양숙 여사의 신분은 참고인이었죠.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조사 상황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은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잠시 후에 청문회 열리는데 요 얘기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심우정 후보자가 기조실장을 했습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때 징계를 반대해서 결재도 거부했었는데 이게 아마 좀 눈에 띕니다. 그때 좀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친분 관계가 있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윤석열 사람 맞습니까? 심우정 후보자?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도 기획통이죠. 이창수 검사와 마찬가지로. 특수통은 예.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사실 뭐 검찰에서 뼈가 굵으면 네. 검찰 조직 그리고 검찰 조직의 권력의 영구적인 보유를 위해서 애쓸 수밖에 없는 그런 네.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지 뭐 특별한 뭐 검찰을 편들고 총장 편을 든다는 게 뭐 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있으면서 그 검찰총장 징계안 올려오는 거에 저 결재를 안 했다는 건데 사실은 일단 모든 검사들이 이렇게 했죠. 아, 예, 징계위원회 네. 위원으로 꼽혔을 때 다 예. 이제 뭐 손사래를 치거나 아니면 무슨 자기가 기피 사유가 있다면서 회피를 하거나 뭐 이랬고 특별한 행동은 뭐 결재를 안 한 건데 특별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봐요. 그리고 그때 이프로스가 정말 난리가 났었죠. 시체 말로. 난리가 네. 났었죠. 예. 네. 왜냐면 그게 하나가 일단 우리 그때는 검사들의 생각이 우리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니까 우리를 손보려고 하는 거다. 이런 반발감이 있었고 또 하나는 자신의 그 한 거에 알리바이를 남겨야 되거든요. 네. 거기에 우르르 몰려가서 댓글 안 쓰고 본글 안 쓰는 검사는 임은정 검사 정도이지 네, 그렇죠. 거의 뭐 모든 검사들이 했다고 보면 돼요. 그 난리를 치더만 지금은 아무런 프로스 내부 전산망에 별다른 얘기가 없다라고 전언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오늘 청문회 핵심 쟁점 뭐가 될까요? 사실 심우정 후보자가 수사를 전문적으로 한 검사가 아니기 네. 때문에 이제 뭐 정치권과 관련된 쟁점이 되는 수사를 별로 한 적 하거나 지휘한 적이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수사와 관련된 쟁점은 별로 없을 텐데 이제 김건희 여사와의 인연을 둘러싼 공방이 일단 있을 네. 걸로 보입니다. 관계성. 이거 지금 법사위가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ESIND 대표를 참고인으로 채택을 했잖아요. 네. 이제 심 후보자와 희문고 동창이니까요. 그래서 심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배경에 김 여사의 가족인 김 대표와 친분이 작용한 것 아니냐 그런 이제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다만 오늘 김 대표가 청문회에 참석할 가능성은 별로 낮겠죠. 안 나오겠죠. 예, 뭐 나오면 뭐 하여튼 뭐. 참고인은 국회 청문회 출석할 의무도 없고 예, 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심우중 후보자는 그 김진우 씨와는 개인적인 친분이 전혀 없고 김건희 여사와도 연락하고 지낸 사실도 없다. 네. 그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근무연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왔을 때 형사 1부장으로 3개월 정도 같이 근무한 것밖에 근무연이 없어요.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뭐 심우중 후보자를 찍었다기보다는 사실은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과 심우정 지금 후보자는 되게 가까운 사이예요. 검찰과장이 검찰국장과 검찰과장 사이뿐만 아니라 예. 대검에서도 같이 근무를 예.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근무위원으로 얽혀 있어서 그런 면으로 간 것 아닌가. 요게 지금 이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예. 물론 오늘 쟁점은 김건희 여사의 이제 수사 심의위 관련 그렇죠.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이 옳은가에 대한 이제 뭐 답변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적절한가의 여부. 예. 이런 것들이 주가 될 것이고요. 될 것 같아요. 그 동부지검장 시절에 특활비 문제 조금 전에 다루신 네. 뭐 그런 문제들이 지금 주요 쟁점이 될 건데 그보다 조금 더 이제 더 나가면은 네.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해왔던 검찰 개혁에 대해서 심우중 후보자가 뭐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들을 표명을 했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우리 이현주 변호사가 더 잘하실 것 같습니다. 그거 같이 해서 앞으로 뭐 임명이야 또 되겠죠. 어차피 네, 통과 안 한 대로 임명해버리니까요. 네. 검찰총장이 이제 심우정 후보자가 되면 검찰 조직은 어떻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저는 뭐 심우정 검찰총장 개인의 성향이나 뭐 검찰 간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 부분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아. 왜냐하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뭐 특별 듀얼백 특별 수사팀을 만들었다가 순식간에 식물총장을 되는 걸 봤는데. 네, 네. 본인이 뭐 운신의 폭 자체가 없죠. 물론 이미 민정수석에서 말 잘 들을 사람만을 중에 선정을 했을 때고 첫째는 두 번째는 이원석 총장의 전례를 받고 그리고 세 번째 모든 검찰총장의 이제까지 사명은 그 우리 검찰권이 축소되는 걸 내 임기 동안은 못 본다거든요. 내가 나오고 난 다음엔 괜찮아. 근데 네. 이게 우리 조상이 물려준 땅을 다 노름으로 팔아먹는 삼촌꼴이 되는 거라고 예.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종중을 망치는 그건 어느
총장도 자기 임기 동안에 절대로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원석 총장이 저렇게 식물 총장으로 오게 된 것도 방금 이현주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대목 때문이거든요. 네. 내가 총장 시절에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전락하게 되는 걸 못 보겠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는 해야 된다. 네. 이게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스타일이 아주 외관을 참 포장을 잘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모하게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대표나 이런 수사 스타일은 저돌적으로 그냥 목표를 향해서 밀고 가는 건데 이 스타일이 좀 그런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 이원석 총장도 지금 이제 찐윤이었잖아요. 찐윤인데 지금 이제 식물로 전락하는데 예. 그러면은 심우정 총장이 주는 메시지는 뭐겠느냐. 조직 관리 잘해서 그거는 잘해라. 아, 시키는 대로 해라. 그리고 저 용산 넘기다 볼 생각하지 마라. 예. 이런 취지의 메시지가 이미 충분히 가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아하. 그러면은 그리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5년 임기 중에 검찰총장을 3번 임명할 수 있잖아요. 네, 2년. 2년, 2년, 1년쯤 되는데 두 번째 총장은 사실 관리형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딱 두 번째죠, 지금. 네. 특수통 출신들은 이른바 사냥 본능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수사로 뭔가 입증하려고 그러는데 기획통들은 조직 관리에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가지 않겠는가. 윤 대통령이 사실은 제일 두려워하는 조직이 검찰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본인도 그렇게 왔기 때문에. 본인의 해왔 일을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심우정 기획통을 채택한 게 아닌가. 그러면 앞으로 검찰 흐름은 그냥 일상적인 걸로 가거나, 아니, 물론 계속 해오던 야당에 대한 뭐 수사는 계속 할지 모르겠지만은, 뭐, 그렇게 가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철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세계 소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지정 평론가 알파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질문 요거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인데요. 이달 말에 임기가 끝나는 기시다 일본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하는데 퇴임 여행 시켜주냐, 뭐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도 있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평론가님부터 한번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짜 이런 표현 좀 저렴할 수는 있는데요. 여우 중에 상여우다. 아, 기시다가. 네, 왜냐하면은 기시다는 본인을 어떻게 메이킹했냐면은 본인이 뭐 아베 신조 2차 내각의 외무부 장관이기도 했어요. 그렇죠. 외무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외교 통일하고 엄청나게 자부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내부적인 어려움을 외교적 이벤트로 타파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타겟이 된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네. 사실 그 이전에 아베 같은 경우에는 북한 핵 문제, 미사일 문제, 계속 안보 위기를 고조시켜가지고 내부를 단속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먹히다 보니까 기시다는 한국과의 관계를 내가 개선했다. 네. 한국 정부로부터 내가 많은 것들을 얻어냈다를 통해가지고 굉장히 내부적으로 본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예. 일단 기시다가 물러나는 입장에서 30일날 물러나거든요. 임기가 예. 끝나요. 끝나는데 마지막 그걸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 전에 한국을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뭐냐면은 자, 내가 기억될 때 어떤 총리로 기억되기를 바라는가를 고민을 했을 때 역시 외교적으로 참 잘했어. 그 어려웠던 한일 관계도 제대로 풀어냈고 그냥 미국과의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좋았어를 딱 못 받고 싶은 거예요. 떠나는 자의 뒷모습. 그 뒷모습이 어때야 될지를 고민해 봤을 때 나에게 가장 많은 선물을 줬던 한국에 와가지고 자 여러분 다시 복귀시켜보세요. 제가 재임하는 동안 한국으로부터 뭐뭐뭐뭐뭐를 얻어냈죠. 이걸 언론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쫙 뿌리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갖는 거죠. 일본 기시다 총리의 의도는 알겠어요. 한국에 유리한 게 뭐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코멘트를 하고 싶지 않거든요. 왜요? 네, 잘 몰라서. 왜요? 네, 한국 전 중동화에 대해서 빠삭하긴 한데요. 네.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뭐냐면 최근에 와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네.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민들이 좀 약간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시민들의 그 우려를 풀어주는 차원에서 전 정부의 무슨 행보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 행보가 미약해서 그런지 그 우려가 더 커진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기시다 총리가 오는 거를
반기는 국민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두 사람 만나는 게 또 과거사 얘기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한일 문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굳이 이게 좋은 건가도 싶거든요, 사실은. 과거사 문제, 네. 그다음에 한일 간에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의제 석상에 오르지 않을 겁니다. 아예. 무슨 얘기냐면은 이미 지금 윤석열 정부는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한일 관계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세뇌를 시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냐면 내가 들어와서 전 정부에서 다 망쳐놓은 한일 관계 지금 개선되지 않았느냐. 네. 다시 화이트리스트로 한국이 올라가지 않았느냐. 그 어느 때보다 좋다. 뿐만 아니라 과거가 뭐가 중요해? 미래지향적 관계. 이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러다 보니까 저는 미래라는 단어도 굉장히 싫어지는데 자, 이래서 일본 극우 측에서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아니,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는데 왜 한국 사람들이 역사, 과거 이야기를 하냐. 그런 거 의제 우리 삼을 필요가 없다. 그거 계속 의제에 올리려고 하는 한국이 일본을 가해하고 있다. 그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가해하고 있다고요? 네, 거기에 대한 명분을 제대로 저는 만들어준 게 윤석열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오면은 기시다가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일본 측에서 싫어하는 민감한 의제들은 협상 테이블에 전혀 나오지 빼버리고. 않을 겁니다. 네. 예. 근데 제가 이번에 그리스 갔다 오면서 느낀 거 뭐냐면 네. 아무리 터키하고 그리스 관계는 그 사이가 한일 관계가 비슷하죠. 근데 이제 좀 약간 나은 점들을 많이 찾아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초등학교에 다닐 때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는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한 거잖아요. 네. 그 그리스 독립운동을 끌어당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리 그 사람들을 좀 살짝 학살도 했어요. 사실 독립 학살 많이 했겠죠. 아니 그리스도 학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독립하고 난 다음에 안에 있었던 투르키예족 사람들한테는 야 나가 안 나가면 죽일 거야 하면서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독립운동을 끌어당겼던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없어요. 근데 한국에 지금 일본 측에 가면 왠지 좀 약간 그 35년은 합법적인 거였고 그리고 그렇죠. 거기는 독립운동가들은 테러리스트다라는 식으로 몰고 갔는데 네. 그 우리는 튀르키예에서 뭐 그리스나 알베니아나 그쪽 사람들의 그 독립운동가들을 테러리스트 취급을 하진 않아요. 왜냐면 뭐 그래 걔네들도 이제 독립하고 싶으니까 독립한 거지 뭐. 그럴 수 있지. 그 나라 입장에서는 좀 이렇게 그쪽에 이제 지도를 보면 좀 놀랍게도 정말 붙어 있는데 섬도 그렇게 많은데 이게 네. 거기에 네. 대부분 튀르키예 쪽인데 섬은 또 그리스 영토잖아요. 네. 이제 정말 일본하고 우리보다 훨씬 이게 있을 것 같은데. 튀르키예하고 그리스 관계가 한국하고 일본 관계만큼 심각하지 않으니까 뭐냐면 그리스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 와서 튀르키예를 한 몇 년 동안 좀 소부 지역으로 침략했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광복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도 만약 일본을 조금 침략했었으면 후쿠오카를 것이다. 후쿠오카를 한 2-3년 정도 침략을 했었다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좀 가라앉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리스하고 그때 오스만 끝나고 튀르키예가 만들어지고 그리스가 튀르키예를 공격했기 때문에 아 니들도 공격했잖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네. 이제 좀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되긴 한데. 네, 좀 역사 부분이 좀 정산됐어요. 네. 자연스럽게. 한일이나 그렇진 않아요. 우리는 전혀 일방적으로 당했거든요. 일방적으로 뭘 한 적이 없어. 그리고 일본한테. 우리 내부적으로 네. 사실 역사적 단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없이 넘어가. 없었으니까요. 그게 더 문제였던 거. 그 후폭풍이 너무 큰 거죠. 예, 뭐 반민특위 친일 청산 이게 못했다는 게 큰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Save America, 이 미국을 구하라, 이 하보집을 발간을 했는데 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론가님. 저는 진짜 네. 트럼프가 예전에는 무조건 저렇게 너무 극단적이고 싫어 이랬다가 점점 트럼프란 사람에 대해서 몇 년간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서 네. 정말 영악하다. 그리고 대중들을 어떻게 선동해야 되는지를 너무 적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게 지금 AP통신 기자가 찍은 사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이 될 수가 없는 사진인 그렇죠. 거예요. 네. 이게 일으키는 반향이 굉장히 컸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딱 표지로 해가지고 화보집을 만들었는데 이 화보집 내용을 보면은 딱 그겁니다. 지금 해리스를 공격할 때 트럼프가 내세우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미국은 이민자의 피로 오염이 되고 있는데 심지어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그런 이민자 출신이어서 되겠습니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려면 누가 나서야 됩니까? 백인 남성. 그래서 미국이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가 모토예요. 근데 지금 해리스가 대통령이 되게 되면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해리스는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 상대 못한다. 그 나라에서 바이든도 우습게 봤는데 해리스는 더 우습게 보지 않겠느냐. 그 심지어 여론조사 결과 두 개의 전쟁을 지원하고 있고 전쟁 피로감이 깊어지니까 여론이 왠지 트럼프가 훨씬 외교를 잘했던 것 같아라는 응답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거를 확 끌어올려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한 지원 부분에 있어서 해리스는 바이든의 그 정책을 계승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대놓고 어떻게 말을 못해요, 세게. 근데 트럼프는 본인이 지금 정책을 운영 안 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세게 말할 수 있거든요. 네. 자, 봐라. 여러분 다시 기억을 떠올려봐라. 외교? 내가 진짜 잘했다. 제일 잘했다. 그러면서 성과로 내세우는 부분이 뭐냐면은 야, 니들 북한 못 다뤘잖아. 그러니까. 근데 북한 내가 밖으로 끌어낸 사람이야. 그리고 한미관계? 그 어느 때보다 좋았어. 이러면서 사실은 해리스의 약점을 계속 파고드는 거죠. 굉장히 영민하게 반응을 한 북한 겁니다. 북한 얘기입니다. 하보집에 보니까 김정은하고 북미 정상회담 아주 분량이 꽤 많았어요. 이게 아주 영리하다 이렇게 짚어주셨어요. 문재인 평론가는.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날에 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나왔어요. 네. 트럼프 때 있었던 이스라엘 정책 때문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트럼프 아니고 그 바이든 아니고 트럼프가 당선됐었으면 그 전쟁이 나왔을 거고 그분이 했던 정책들 때문에 일어난 거고. 아하. 그리고 이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전쟁 또 진짜 여기 파고 들어가면 또 나름 이제 트럼프 쪽의 정책들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당선되면 더 아수라장이 될 가능성이 더 큰데 근데 지금 본인의 관직에 있지 않으니까 그렇지. 저는 다른 단어들을 쓰고 싶은데 이 방송이 19금 방송 아니니까 넘어갈게요. 네. 트럼프가 더한 뭐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보집에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찍었던 사진들 올려놨어요. 아마 네. 본인이 이제 한미 관계 발전을 더 시켰다. 조금 맥락상으로는 조금 이거는 뭐 본인 때 문재인 대통령이었으니까 뭐 그 얘기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는 실제로 사실 이게 트럼프가 잘해서라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이 어마무시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국제정치 평론가로서 사실 세계 정상들의 어떤 외교적인 행보를 좀 보면은 비교가 어쩔 수 없이 되고 대조가 좀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교적 수단이 엄청났던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트럼프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 가족 외에는 안 믿는단 말이에요. 네. 그런 사람이 유일하게, 그러니까 대놓고 다른 나라 정상을 앞에서 욕하는 사람인데 유일하게 믿었던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주류 언론에서 무슨 얘기까지 나왔냐면 도대체 프레지던트 문이 트럼프에게 무슨 짓을 했는가? 어떻게 트럼프를 사로잡았길래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끌려간다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 네. 얘기가 왜 나왔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대북 강경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대북 강경파들은 북한은 고립시켜야 돼. 대화를 해서는 안 되는 상대야. 그리고 압박해야 돼. 요 정책을 일변도로 추진을 했었는데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가지고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세 번을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 중에 유일하게 군사 분계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거기서 만나는 이벤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트럼프는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멋있게 깔아준 데 본인이 주인공이 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렇죠? 그게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아하. 그 누구도 못했던 건 내가 처음 하고 역사에 남을 거야.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계속해서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하는 게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왜 자꾸 김정은을 이야기하지? 왜? 트럼프는 이거를 사실은 좀 성공을 시키고 싶은 부분 하에 정치적으로 본인이 굉장히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싶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뼛속까지 사업가예요. 자, 이 사람이 사실은 쿠시너라고 하는 본인의 첫째 사위가 유대인이잖아요. 네.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유대 정책을 펼쳤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인이 한 얘기가 있어요. 아, 내가 가자지구 가보니까 그쪽 지중해 쪽에 부동산 엄청 가치 있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허. 자, 트럼프가 특히
특별히 인도주의적이어서 굉장히 민주주의자여서 북한과의 대화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경제적으로 당연합니다. 유리한 게 있어서 북한은 블루오션이에요. 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때 선점에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위들을 한 것이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거를 잘 건드리고 잘 이용을 한 것이다. 거죠. 예. 자, 트럼프 얘기를 좀 계속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처음에는 뭐 트럼프 크게 상관없다고 하지만 최근에 보니까 트럼프 리스크를 좀 인정하는 듯한 김태호 차장의 발언도 네.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한테 트럼프 어떤 존재일까요? 싫을까요? 좋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마음을 알 수가 없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지지자들을 보면 왠지 트럼프랑 둘이 잘할 것 같다는 아니 이거 지금 너무 오해하셔서 좀 너무 사악한 웃음인데 이거 그 얘기 아니고 제 얘기는 유권자분들이 좀 트럼프를 주로 좀 약간 높이 평가하는 그 분위기에 있는데, 마치 높이 평가하는 미국 대통령하고 이제 좋아하는 대통령이 같이 일을 더 잘할 거라는 기대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미지가 좀 보수 그런 게 비슷하다는 느낌, 뭐 극우라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지금 말씀 보수 아닙니다. 그래서 아 제 보기엔 해리스 대통령은 더 잘할 거예요. 둘 다 검사 출신이시니까. 네, 그렇기도 하네요. 네. 자, 근데 가장 뭐 이제 걱정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짚어봐야 될 게, 혹시나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아니 모든 나라에 영향 미칠 영향이 너무 많아요. 다 크겠죠, 다 크겠죠. 네, 예. 너무 많고요. 그 중에서 한국 이제 아시다시피 북한 문제도 있고 네. 그리고 미군도 있는데 당연히 한국도 영향 크게 받을 건데 봅시다. 신기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는 시기를 보내주고 우리가 지금 걸치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 이거 당연히 거론될 거고요. 북한 부분도 당연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방식하고는 완전 달라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국이 돈을 너무 많이 버는데 우리는 네. 왜 수수료를 이렇게 쫓게 거둔 건가? 예. 라는 그 생각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트럼프 집권하게 되면 짧게 한번 짚어주십시오. 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가지고는 한국은 철저하게 소외되고 배제당할 겁니다. 왜? 아. 트럼프가 다이렉트로 북한하고 얘기하려고 할 거고요. 북한 역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여정 부부장이. 예. 그러면서 한국하고는 얘기 안 하겠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남북 간의 우리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제당하는 상황에서 트럼프는 아마 한국 측을 향해서 대놓고 이런저런 요구를 할 것이고, 윤석열 정부가 과연 거기서 운영의 묘를 발휘할 것이냐. 지금까지의 외교 정책, 뭐 저는 외교 기조 원칙조차도 없는 그 정권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원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방어를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우리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어떤 외교적 운신의 폭이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아, 없을 것이다. 정말 최악의 상황. 그러면서도 우리 국민들을 또다시 가스라이팅 하겠죠. 한미 동맹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아졌다. 라고 가스라이팅 할 겁니다. 실리하고 좀 실리 찾지는 못하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자, 중동 상황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알파고한테 좀 질문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하마스 끌려갔던 인질 6명 지금 죽은 상태로 숨진 상태로 돌아왔어요. 난리 났습니다, 이스라엘. 아, 그거는 전쟁하지 마라. 네, 예. 타이밍도 좀 있었어요. 그 6명이 그렇게 발견되기 한 며칠 전에는 이제 누가 가서 이제 아마 인질들의 그 유가족이 나태네오 총리한테 물어봤어요. 네. 그 왜 협상이 이렇게 천천히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합니까? 예, 그 이전에. 예, 이전에. 오. 아니 빨리 우리 이제 협상을 해야지 우리 인질들이 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그때 이제 나태냐가 정리는 좀 말 실수한 것도 있고 본인 다음에 수습했거든요. 본인의 좀 약간 살짝 본심이 드러나는 것도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난 애초부터 협상을 해가지고 인질들을 구할 생각이 없었어. 아. 예, 그때 이미 좀 약간 분위기가 살발했었는데 그 와중에 이 일이 터지니까 이제 총파업, 전국 총파업으로 하기로 했어요. 지금 난리가 났어요. 아니, 지금 난리 났어요. 네. 대규모 총파업, 또 70만 명이 지금 시위에 동참을 했다고 그러고, 또 네타냐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태도 같기도 하고요. 이게 좀 상황을 한번 다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자, 이 이스라엘 인질들 6명이 사망된 네. 시점이 뭐냐면 이스라엘 군이 구출을 하겠다고 지하 터널을 들어갔을 때 근데 이스라엘 군이 온다는 얘기 소식이 딱 전해지면서 하루나 이틀 전에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단 그렇죠? 말이죠.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하마스가 분명히 했어요. 자, 협상을 통해서 인질을 돌려받으려고 생각을 해야지 니들이 구출할 작전을 통해서는 못 돌려받아라고 분명히 네.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이 무리한 작전을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자, 이스라엘은 전체 인구가 천만 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중에서 70만 명이 이스라엘 전역에서 나왔고요. 지금 이 그 파업을 이끌고 있는 중심에 이스라엘 노동자 총연맹이 있습니다. 네. 80만 명의 노조원들이 있는 단체거든요. 사실 여기가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기에 파업에 동참을 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전부터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전혀 통제가 되지 않고 극우 정치인들이 통제가 되지 않으니까 미국이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슬쩍 내부에서 지금 네타냐후의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아라는 게 흘러나오기도 했고 사실은 그 이전부터 대법원 판결을 의회에서 무력화시키는 말도 안 되는 상황과 관련해가지고 계속 네타냐후를 퇴진해라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전쟁까지 벌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이 시위가 주춤하다가 네타냐후가 인질 구출보다는 하마스 괴멸을 먼저 외치고 나오면서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시위가 다시 불붙은 건데요. 지금 상황에서 네타냐후는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은 아 우리는 하마스 괴멸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그 어떤 협상도 하지 않겠다라고 아하. 계속 하마스 쪽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는데 음흠. 내부적으로 지금 분위기는 굉장히 심각하고요. 게다가 이 6명 중에서 3명이 7월에 바이든 네. 대통령이 직접 그 휴전안 3단계를 제시를 했었고 그게 굉장히 서로에게 그러니까 양측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졌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근데 그때 딱 3명 그 풀려날 수 있는 3명 명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3명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 네타냐후가 협상 마지막 막바지 단계에 새로운 조건을 추가를 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못 나온 사람들. 왜냐하면 그 바이든의 네. 그 협상안을 하마스가 안 받아줄 거라는 예상이 있었고 아~ 이렇게 좋은 예상인데 봐봐 하마스가 안 받아주고 거길 가지고 이제 하마스한테 압박을 하려고 했는데 하마스가 오케이 했는데 이제 거기서 그런 일을 그리고 그 협상안은 오직 바이든의 협상안 아니고 그 유엔 안보리에서도 승인이 그렇죠. 나왔던 예. 협상안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스라엘 내부 매체에서도 이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니 협상이 될 만하면은 일부러 새로운 조건을 추가해서 네타냐후가 협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얘기를 보이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네타냐후도 입장이 곤란할 것 같은데 안 곤란합니다. 본인은 전혀 곤란해하지 않습니다. 입장이 확고합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네. 한국어는 잘 안 나오는데 사실은 군사 작전들 오직 가자 지구에서만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예. 지금 소환 지구도 난리 났어요. 네, 지금 소환 지구에서도 매일매일 예. 소환 쪽 가자 지구가 네. 떨어져 있는 거죠. 네. 네. 거기서도 지금 군사 작전들 많이 하고 있고 분위기가 너무너무 그렇죠. 살벌해졌어요. 네. 살벌하죠. 그러니까 네타냐후는 전혀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언론에서는 미국이 그래도 좀 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지만 이게 최종적으로 휴전이 가능할지 이 부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니, 이 소라 말을 따르자면 트럼프는 자꾸 전화한대요. 나태니한테 야 절대 협상하지 마. 그렇지. 아, 트럼프가 직접 전화할까요? 그런 기사들이 있는데 정확한 이제 출처가 안 밝혀져 있지만 근데 다들 이걸 지금 거의 뭐라 해야 되나 그 믿고 있어요. 저희 세계화 케이스 항상 얘기하지만 트럼프는 전쟁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고 그렇죠. 민주당 정부에 불리하죠. 그렇게 트럼프의 반대에 있는 해리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휴전이 돼야 되고 이게 대선하고 직결될 것이다. 항상 우리 얘기를 주셨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아마 네타냐후한테 야! 걱정하지 마! 고고고! 이렇게 할 거다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지금 90%까지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최종적으로 가능할지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타냐후가 절대 하지 않을 겁니다. 것이다. 안 될 것이다. 우리 알파고도 그래 보십니까? 아니 그 하는 순간 내각이 붕괴이니까. 네, 그러니까 못하지. 못할 것이다. 야, 그 미국이 대신 가서 몇 개 정당을 뭐지 설득해 가지고 그 정당들이랑 같이 내각을 만들 거라면 그때 뭐 나태냐는 오케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이 다시 내각을 만들 수 있는 정당들이 예전에 나태냐한테 배신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다시 내각을 만들 생각이 없어요. 불가능하다. 미국이 가서 설득을 해줘야 돼요. 그 정당들을. 그러니까 이번에 사망한 인질 중에 미국 이중국 적자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미국 그 인질 가족들은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빼고 미국이 그냥 하마스랑 협상을 해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가 불가능하거든요. 예. 아, 사실 가능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돈 안 주고 무기 안 주면 이스라엘 전쟁 못 해요. 아. 이스라엘이 매년 최소 3조 돈을 얻어가요. 미국으로부터. 근데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근데 왜 미국은 못 돌아서느냐? 사실은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고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의 지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들이 돈과 모든 걸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집트하고 튀르키예 정상회담. 요거는 알파고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에서는 아 뭐야 뭐 두 개 나라가 만났는데. 아, 근데 그 두 나라도 별로 사이 안 좋은 나라 아닌가 이집트하고 튀르키예도? 그 사이가 나빠졌어요. 아. 왜냐하면 이 시시 대통령 이전에 이집트 대통령이 모르시 대통령이었고 예. 무슬림 형제단 출신이었고 그리고 이집트의 최초 문민 대통령이었어요. 네. 아마 한글로 따지면 김영삼 대통령 같고. 아, 그래요? 네. 예. 근데 그분이 김영삼 아니고 노무현이었어요. 아, 노무현이었네. 예. 그래서 전두환에서 중간에는 노태우하고 김영삼하고 다음에 김대중을 거쳐야지 뭐 예. 노무현 정도 되면 예. 문제가 없는데 예. 바로 되니까 예. 이집트가 흔들렸어요. 아, 이집트가. 그래서 그때는 네. 주변 국가들이 좀 약간 그 모르시 대통령한테 네. 좀 천천히 가. 네. 너네가 불과 1년 전에는 군사 정권이었는데 너무 빠르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유일하게 튀르키예만 야. 눈치 보지 마. 아, 고고고. 고고고. 그러다가 1년 만에 쿠데타가 일어났죠. 아... 그리고 모르시 대통령 그 감옥에 갖고 그렇죠. 감옥에서 죽었어요. 예. 자, 이제 그러한 것들을 보는 튀르키예는 자기 사람이 그렇게 당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쌍욕까지 시시 대통령 깠거든요. 예. 너는 파라오예요. 아... 모세가 바로 이기듯이 우리도 아... 너를 이길까 뭐 이런 식으로. 아, 그 정도로? 예. 예. 그리고 국내 정치에서도 이용 많이 했어요.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나 같은 모세들이 찍으실 것인지 아니면 시시 같은 바로를 찍을 것인지 아니 시시 대통령 튀르키예에서 줄만한 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시는지 근데 자꾸 시시 대통령을 엄청 깠고요. 아하. 국내 정치에서도 많이 이용을 했고 오죽하면 어느 정도였냐면 2014년에 네. 미국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주최한 만찬이 있었는데 에르도안이 와봤더니 그 오바마의 테이블에서 시시가 있어요. 아, 그래서 안 한 거 나갔어요. 예. 아, 그렇게 사이가 안 좋은데 왜 이렇게 정상회담을 새로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상욕하는 시시 예. 대통령이 이번에 부르고 나의 형제 시시. 아, 또 이렇게? 예. 아, 에르도안도 좀 특이하네요. 예, 이유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제 이유가 있는 거 뭐냐면 네. 에르도안이 그때 그 시시 대통령 까기가 시작했을 때 국제 정치하고 지금은 국제 정치가 완전 달라졌어요. 예. 그때 이제 시리아 내전도 시작했고 아랍어 폼 때문에 이제 아랍에서도 그 이집트에서 대통령 교체됐지만 다시 쿠데타 일어났지만 에르도안 네. 보기에는 아니야. 이제는 아랍 국가들이 다 이 독재자들을 쫓아낼 거고 다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 경험을 다 인수할 거야. 수입할 거야.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지도자로서 해야 되는데 근데 시리아 내전이 그렇게 안 끝났어요.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황상으로는 안 된다. 사람들 보기에 그냥 잠깐만 단분간이더라도 또 중동에서 독재자들이 필요하구나. 평화를 위해서. 그래서 에르도안이 그걸 보고 야 어쩔 수 없어 다시 한번 에르도안은 예. 뭐 아주 뭐 이게 잘 돌아가네요. 그래서 오랫동안 집권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에르도안은 네. 사실 원래는 튀르키예가 이제 1932년에 이제 공화국으로 23년 네, 23년에 예. 공화국으로 출범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되게 세속주의 국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에르도안이 들어서서 네. 세속국가의 모습을 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슬람이란 종교를 이용해가지고 본인의 철권 통치를 강화시키는 대표적인 사람이 에르도안이다. 에르도안의 목표는 뭐다? 이슬람의 큰 형님. 네. 본인이 큰 형님. 큰 형님. 오스만 투르크잖아요. 아유, 본인이. 오스만 투르크가 되고 싶은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리고, 아니, 저 솔직히 말하자면 그런 꿈이 있으면 그나마 존경을 할 텐데 아, 그 사람이 예. 그냥 더 많이 비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비리를 싫다. 예, 왜냐하면 언젠가 이 정권이 교체될 건데 그때 봅시다 돈을 얼마나 훔친 것인지. 아마 역대급일 거예요. 그 어느 나라도 해먹지 않았던 돈이 됐어요. 왜냐하면 웬만한큼 기업이 다 아들이나 아니면 사위들이 각 있는데. 어느 나라하고 되게 비슷하네요. 우리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 금액 차이가 금액 차이예요. 아, 예. 알겠습니다. 튀르키예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자, 세계와 K 문희정 알파고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